안녕하세요. 루마니아 사회정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마니아에서 또좀 민감한 문제인 프로블레마 로밀로 은 로마니아, 루마니아의 집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시는 이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롬, 여기서는 롬이라고 썼는데요. 롬은 이건 루마니아 말이 아니라 집시어예요. 집시어로다 롬은 사람이란 뜻이 있고 또 자유인이란 뜻이 있어요. 집시들은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롬이라고 불러요. 롬이라고 부르는데, 이 루마니아 말로는 사람을 옴이라고 그러죠. 옴. 그런 반면에 집시들은 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집시를 부르는 말이 르가 두 개를 써요. 롬, 로미. 이건 왜 그런가 하면은 롬은과 롬이 헷갈려요. 그래서 집시들이 롬, 롬, 롬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국인들이 들을 때는 아 우리 루마니아 사람이야 루마니아 사람이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마니아 사람들은 집시들이 자기네들을 롬이라고 부르는 거를 사실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루마니아 사람과 집시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서유럽 같은 데 가보면은 이 소매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범죄를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루마니아 출신의 집시들이 많아요. 루마니아 출신의 루마니아 사람들이 아니라 루마니아 출신의 집시들이 그 자질구레한 그 범죄들을 많이 저지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서유럽 사람들은 마치 루마니아인들과 집시는 동일인이다 이렇게 또 오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닌데. 이상하게 그이 집시들한테는 약간의 그 별로 좋은 기억들이 없기 때문에 좀그 제가 루마니아 살아가고 있을 때그 시내 같은 데 지나가면은 택도 없이 이 친구들이 저 보는 앞에서 제 가방을 뒤진다거나 뭐 이렇게 걸려서 제걸 훔쳐가지 못했지만 하여튼 보는 앞에서도 이 소매치기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환전해 준다 그러고, 돈 속일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마치 경찰인 것처럼, 그것도 없는데, 경찰증 이렇게 보이면서, 괜히 나보고 이제 또 마약 소지하지 않았냐, 뭐 하면서 뭐 지갑 꺼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또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안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당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집시들한테. 그래서 집시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루마니아 사람들은 이 집시들을 롬이라고 부르질 않고 찌간이라고 불러요. 찌간. 그 다음에 찌간, 찌간꺼, 찌건취. 복수형이고요. 찌간꺼는 집시 여자, 찌건취는 복수.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이 논문은 어디서 나온 논문인가 하면 제가 이 오늘 그 강의할 그 자료는 이 세계은행과 그 다음에 EU, 그 다음에 루마니아 정부, 그 다음에 집시들을 위한 또 인권 그단그 단체라 그러잖아요. 인권 단체인가 인권 그 재단 뭐 이런 데서 나온 그 자료집을 갖다가 오늘을 하고 있어요. 이 자료집은 제목이 최에스테 네체사르 벤트로 레알리자레아 인클루지우니 로밀로르 긴 로무니아 루마니아에 있는 집시들을 집시를 포용하는 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그 집시들이 이렇게 범죄도 일으키고 못 살고 가난하고 범죄 일으키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거주지 혜택도 못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의 혜택도 잘못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그 건강, 보건 이런 쪽에도 혜택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 밑바닥으로 전락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범죄들이 또 생계형 범죄들이죠. 그러니까 조그만 돈을 갖다 훔친다든지 뭔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을 훔친다든지 그런 생계형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을 갖다 사회 속에 포용시키고 그다음에 이들한테 집도 주고 그다음에 또 직업도 갖게 해주고
더 이상 그 범죄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그 수입을 갖다 얻게, 뭐 이런 방법들을 갖다가 정부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써놓은 그 자료집이에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번 그 집시들이 어떤 상황을 겪었었는지, 그 다음에 또 집시들한테 무엇이 필요한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시 여인들이고요. 그러니까 루마니아 사람들이랑은 복장 자체가 달라요. 이 연구는 스투디올, 레지오날, 프리빈트, 시투아치아, 로밀로르, 집시 상황에 관한 지역 연구, 이런 그 연구소에서 이 자료를 갖다가 제공해 줬어요. 은 첼레 친취세 콜레 데 루비에 로미 콘시데라찌 아피노스쿠찌 스클라비 아우트로잇 오프레시오니 쉬 우밀린째 그레우데 이마지나트. 5세기 동안이나 500년 동안이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노예로 취급당한 집시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억압과 굴욕을 경험했습니다. 예라우 그들은 예라우 오마르퍼 까 오리치 알다 본드떠 은트레 보이에리 쉬 아렌다시 다르시 은트레 아초시티아 쉬 스타레찌 모노시티릴로르. 그들은 다른 어떤 상품과 마찬가지로 대지주들과 소작농 사이에서 팔렸고, 게다가 수도원의 원장들 사이에서도 팔렸습니다. 버르바찌, 쉬페멜레, 예라우 분두찌, 휘에까레, 빼운깔, 빼끄치바 갈뱅, 싸우 빼끄치바 바니체, 꾸, 그루. 남자와 여자는 각각 말한 필이나 또는 엽전 몇 푼, 갈뱅이 하면 노란색이란 뜻인데 엽전이란 뜻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니째, 꾸그루. 그루는 밀이란 뜻인데요. 바니째는 예전에 밀을 세던 그 단위예요. 밀몇 대, 몇 바가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팔렸다는 얘기고요. 우니 딘트레 로미 은체르까오 서프거 델라 스터푼 서 이아 깔레아 꼬두룰루이 사우 끼아르 서트리아까 그라니짜 은트로 알더 짜러. 집시들 중 일부는 주인에게서 도망쳐 숲으로 도망가거나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네, 예라우 프린시 데 허이따시 이알 페뎁셀레 아프리카 델레 응그로빠우 펜트로 토테우나 인스팅툴 리베르터찜. 그들은 초격전에서 잡혔고, 근데 여기 허이따시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건 아마 허이따시 하면 우리나라 추노 랑 비슷한 개념의 그런 단어예요. 예전에 그 장혁이 나왔던 그 추노. 그러니까 이 비슷해요. 또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이 도망간 집시들 잡는 그런 또 직업이 또 따로 있었어요, 예전에요. 근데 이들이 초격전에서 잡혔고 적용된 처벌은 자유에 대한 본능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린다는 뜻이에요. 거의 이렇게 처벌받는 게더 이상 도망 못 가게, 죽던가 아니면 도망 못 가게 다리를 자르든가 뭐 여러 가지 처벌을 받았어요. 보이에리 사우 슬루즈바시 아이 머너시틸롤 레 아플리카오 페뎁세 쿠룬테 아뜻 버르바틸롤 크시 페멜롤 사우 꼬필롤. 지주들이나 수도원의 종들은 남녀 또는 어린이 모두에게 잔인한 처벌을 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들은 수도원의 하인들, 여기 슬루즈바시 수도원의 하인들이 그 집시들을 갖다가 처벌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종이 수도원의 하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찌누찌 로비에 띵프대 친수대대 안 허이뚜이찌 데코베르나레아 레지오나로 딘 오미에 노스테 파트로제치 오미에 노스테 파트로제치 오누 데포르타치 데 안토네스쿠 은 오미에 노스테 파트로제치 도이 은 트란스 니스트리아 데 운데 사우 마이 은토르스 도아르 주머타테 딘트레예이 레스툴 마이알레스 코피 페메일레 시 버트르니 핀드 가자찌 은 제네랄 아은
라거를 델라 아우스비츠 비르켄나우 은노아피아데 도이 아우구스트 오미에노스테 파트리시 파트로 로미 아우포스트 카르네 데툰 펜트로 넬 레지우 이릴레 우네 이스토리 네 아스마테 니치포노 아쿰 데 셰르베리 아체스테이아. 긴 얘긴데요. 500년 동안 노예로 취급받다가 이 최근에 들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1940년에서 1941년 레지오나르 정부의 박해로 레지오나르란 정부가 있는데요. 이 레지오나르란 정부는 루마니아 2차 대전 직전에 2차 대전 직전과 2차 대전 중에 루마니아의 극우 정권이에요. 나치, 루마니아의 나치 정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1942년 안토네스쿠 장군이 이제 이 나치 정권을 이끌었어요. 레지오나르 정권을. 에 의해 트란스니스트리아로 추방되었고, 트란스니스트리아라는 곳은 이쪽 몰도바 쪽에 이 뒤쪽이에요. 몰도바 건너에 이쪽 우크라이나 쪽에. 그 다음에 일부는 또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고 일부는 넘어서 또 폴란드 쪽에. 그리고 또 아우슈비츠로다가 또 보내졌어요. 이 트란스니스트리아로 추방된 사람들은 이 트란스니스트리아 몰도바 건너서 오데사 여기 우크라이나 쪽으로 갔던 집시들은 절반만이 살아 돌아왔고 나머지 특히 어린이 여성민 노인들은 아우슈비츠 비르켄나 아우슈비츠로다가 끌려가서 수용소에서 1944년 8월 2일 밤에 가스를 마셔야 했습니다. 가스로 마시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홀로코스트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만 그때 2차 대결했는데 유대인들만 학살됐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 말고 엄청나게 많은 집시들이 또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어요. 학살당했죠. 나치 정부에 의해서 그 열등 민족이라는 그 이유로다가 집시들은 알려지지 않은 역사의 불법 속에서 고깃덩어리에 불과했고 지금도 케르베로스는 그 지옥을 지키는 그 개를 뜻하는데요. 이건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썼어요. 이 사람 이 글쓴이가 케르베로스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혐오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또이 열등 민족이다, 열등 인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혐오의 시선을 많이 받아요. 지우아데 도이 아우구스트 아까 여기 8월 2일 밤이요. 8월 2일 밤에 가스 마셨다고 그랬죠. 네. 지우아데 도이 아우구스트 아포스트 데클라라토 데 에트니아 로머 지우아 메모리알러 아 홀로카우스트 루이 로밀로르 루미터 베 부너 드랩다 때 홀로카우스트를 우이따. 8월 2일은 집시 민족 집단에 의해 잊혀진 홀로코스트라고 불리는 집시 홀로코스트의 현충일로 선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마시고 다그 처형당했던 그 8월 2일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현충일, 집시들은 자기들의 현충일로다가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잊혀진 홀로코스트다. 유대인들만 한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만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네들도 피해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집시의 기원인데 집시의 기원은 어디가 기원인지 아직까지 그 정확하게 밝혀낸 학자들은 없어요. 다 추측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추측들 해서 그 가장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추측들만 여기 이제 제가 모아놔봤는데요. 오리지네아 찌가닐로르 아 수수치탓 인테레술 이스토리칠로르 스페셜리시티 아르뜬드꺼 아츠아스타 에트니에 이그지스터 응꺼 딘팀플 임페리올루이 데러서릿 은세콜룰 노월레아 끈드 비잔티니 아와두스 마이물테 미데로비 딘시리아. 집시의 기원은 역사가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민족 집단이 11세기 비잔틴인들이 시리아에서 수천 명의 노예를 데려온 동로마 제국 시대부터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11세기부터 이 유럽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동로마 제국이 루마니아랑 가깝거든요. 동로마 제국.
이쪽이 동로마 제국에서 이 시리아 쪽에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시리아. 근데 그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쪽 인도서부터 이렇게 파키스탄 거쳐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이런 식으로다가 유입됐다고 믿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넘어가죠. 거의 유럽에 다 퍼져 있는데 기원은 이쪽 인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11세기부터 이미 동로마 제국에 이들이 유입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니스푼 거 울테리오르 델라 플레카레알로르 딘 인디아 은 우르마 체르투릴로르 딘트레 꼰두꼬또리 사우 데스퍼러틴 은 도어 라무리 오빠르테 은드레뜬두세 스프레 노르두르 아프리치 은 띵프체 파르테아 최아마이 콘시스텐터 알루앗 깔레아 에로페이. 다른 또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는 이 집시들이 인도를 떠난 후에 나중에 지도자 간의 다툼으로 두 개의 집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북아프리카로 갔고 가장 인구수가 많은 부분은 유럽으로 향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다가 인도 쪽에서 다 나오다가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일부는 이쪽 북아프리카 쪽으로 갔고요. 나머지 많은 수는 다 아까 보여드렸던 경로를 통해서 유럽으로 흩어졌어요. 근데 그 중에 루마니아가 유럽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요 앞, 루마니아에 굉장히 많은 수가 남아요. 지금도 전 유럽에서 집시가 가장 많은 지역이 바로 루마니아예요. 알치스푼거 오다떳구 울티멜레 인바지 몽골리체 사우이빗 슈치가니 은에오로빠. 어떤 또 다른 학자들은 마지막 몽골 침략 13세기경에 13세기죠. 이거는 13세기경에 몽골 침략과 함께 집시가 유럽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몽골 침략 들어오는 길에서 또 같이 데리고 들어왔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요. 떳다리 까레 베네아우 데플린 스테펠레 아시아티체 시 루세시티 아우 뜨릇 꾸예이 아체스트 뽀뽀 로미 까레 레아세르비 드랩트 로비. 아시아와 러시아 대초원에서 온 타타르인들은 그들의 노예였던 이민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집시들을 또 타타르인들이 데리고 왔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타타르인들은 이쪽 루마니아 위쪽에서 이 몰도바 쪽에 지금의 우크라이나랑 몰도바 쪽으로 들어온 그런 민족이에요. 이 타타르들이 루마니아 땅을 갖다가 예전에 많이 공격해가지고 루마니아 이 사람들이 자구책으로다가 타타르를 막기 위해서 짜라 로마니아스크와 몰도바라는 공국을 갖다 세우게 된 거예요. 이 헝가리 쪽에서 헝가리의 가신으로 있던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두 공국을 만들죠. 바사라본티와 그다음에 드라고시가 이렇게 또 몰도바를 창시하고요. 그 시절에 타타르인들이 들어왔던 그 시절에 13세기, 14세기에도 이미 이 집시들이 들어왔다는 얘기고요. 은프로테줄 꾸체리릴로르 떳다리 아우 은틀릿 라무라 데치가니 까레 아프카세 스프레노르드 쉬 아우푸스 스터프니레 페야 허러 브레오 그레우타테. 정복의 회오리 바람 속에서 타타르족은 북쪽으로 향해선 집시들의 일족을 만나 어려움없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집시들 중에서 이 북쪽으로다가 이렇게 또 유럽 쪽으로 들어오는 집시들도 있고 시리아 쪽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갔던 집시들도 있었는데 이 북쪽으로 갔던 집시들은 타타르에 의해서 타타르족들이 다 자기의 노예로다가 다 정복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주 데리고 루마니아 땅까지 왔다는 얘기고요. 찌가니 싸워 알았다. 여기서 이제 찌가니란 단어 썼는데요.
찌가니들은 집시들을 갖다가 폄하하는 좀 그런 용어고요. 루마니아 사람들은 다 집시들을 찌간이라고 불러요. 롬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까지는. 찌간이 사우 아롯닷 크레딘치오시 노일로르 스더프니 쉬 후아르테 우밀리찌 스프네 은스투딜레 살레 이스토리꼴 제오르제 포트라. 집시는 새로운 주인에게 충실했고 매우 복종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역사가 제오르제 포트라는 그의 연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오르제 포트라는 사람의 책은 제가 읽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재인용하는 거고요. 남이 써놓은 건데. 그런 찌가니들은 복종을 하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복종을 하고 순종하고 그런 그 태도를 보였다고 하고요. 은 프린치파 델레 로문의 찌가니 아우인트랏 은 로비아 첼로로 보갔지 이알 예이 아우포스트 은퍼르티치 은 트레이 카테고리 찌가니 돕네시티 찌가니 머너스티레시티 쉬 찌가니 보이에레시티. 루마니아 공국들에서는 집시들이 부자들의 이 보이에리들의 보갔지 부자들 부자의 노예로 들어갔으며 왕궁 집시 돕네시티 그다음 수도원 집시 머너스티 레시티, 그 다음에 지주들의 집시, 보이의 레시티. 이렇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눈다고 하고요. 프리마 카테고리에 대치가니 로비, 예라우, 최이, 돔네시티. 데스프레카레 세스프레커, 예라우, 프로프리에타티아 스타툴루이. 예라우, 오쿠파치, 은 도메니울, 프레루쿠러리, 메탈렐로르. 리세마이 스프네아, 쉬, 껄더라리, 쉬 마이 또 팀플, 예라우빼 두루무리, 로꾸인드, 은 꺼루째, 구, 꼬빌띠르. 노예 집시의 첫 번째 범주는 국가의 재산으로 알려진 국가의 재산이에요. 왕궁 집시, 왕궁에 소속된 집시였었어요. 금속 가공 분야에서 고용되었고, 화로장이라고 불렸으며, 화로장이는 여기 껄더라리. 화로장이라는 뜻이고요. 대부분의 시간을 길거리에서 보냈고 천막 덮은 마차 안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천막 덮은 마차 안에서 사는 집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꺼루째, 꾸, 꼬빌띠르에 사는 그런 집시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이아르노 세 아더포스테아우 은 뻐두레 운데 으시 서빠우 보르데이 은 뻐문트. 겨울에는 숲으로 들어가 땅에 오두막을 파고 땅을 파고 이제 오두막을 만든 거예요. 만들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했다는 거고요. 또딘 아츄아스터 카테고리에 마이 퍼체오 파르테 찌가니 링구라리 우르사리 까레세 오쿠파우 데 드레사툴 우르실로 루다리 까레 콤팩 지오나우 루크루릴레 가스니체 딜렘. 또한 이 범주에는 이그 돔데시티, 그러니까 왕궁의 집시의 범주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숟가락 만드는 집시, 링구라리. 그러니까 나무 깎아서 숟가락 만드는 집시가 또 있었나 봐요. 링구라리라고 하고요. 곰 훈련을 맡은 곰조련 집시가 또 따로 있었어요. 우르사르라고 그러고요. 나무로 가사용품을 만드는 집시, 루다르. 루다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루다르들은 지금도 루마니아의 그 시골 마을들에 보면은 이 루다리 마을들이 따로 있어요. 집시들만 모여 살아요. 근데 이 루다리 마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언어도 우리가 들어가면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루마니아 말을 안 쓰고 반은 루마니아, 반은 이 자기네들 언어. 그래서 이 알아듣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딘 물테 도쿠멘테 알레루이 스테판 철 말에 베뎀거 빗대아줄 시 꾸체르니꿀 크티똘 누세 스피아 서시아드꼬 로비 쉬딘 짜라 로므네아스커 비네은젤레스 로비 찌가니. 스테판 철 말에 많은 문서에서 우리 용감하고 경건한 수도원 건립자인 스테판 철 말에가 그때 수도원 많이 건립했거든요. 그가
발라키아에서 많은 노예를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스테파첼마레 몰도바와 이 짜라로무네아스크 그때 당시에 블라드 제페시 시절이었었거든요. 근데 블라드 제페시가 잠시 이 헝가리의 볼모로 잡혀 있을 때, 여기 헝가리의 그 부다페스트 옆에 있는 그 거기가 이름이 또 하여튼 부다페스트 옆에 있는 데서 그 볼모 생활을 해요. 그때 당시에 스테판 찰마레가 이쪽 짜라 로무네아스카를 공격한 적이 있었어요. 짜라 로무네아스카가 잠시 그때 당시에 잠시 스테판 찰마레 없는 동안에 잠시 이 오스만 투르크와 협력하는 관계를 갖다 오스만 투르크에게 복종하는 그 태도를 보여가지고 스테판 찰마레가 짜라 로무네아스카를 공격해 들어와요. 근데 그때 공격해 들어오면서 요 발라키아에서 많은 또그 집시 노예들을 데리고 간다는 그런 얘기예요. 물론 노예는 바로 집시들이었습니다. 빼 슈아이스페 마르티에 오미에 파트르테 노우데치 스테판 철말에 더르웨시테 머너시티리 푸트나 운스프레시 살라쉐 데찌가니 딘찌가니 서이 프로프리 아두시 딘짜라 로무네아스커 1940년, 1490년 3월 16일 스테판 철말에는 발라키아에서 데려온 자신의 집시 노예들 중에서 11 가족들을 푸트나 수도원에 기부했습니다. 푸톤 수도원에 줬다는 얘기고요. 거 스테판 철말에 알루앗 까프라더 데 러즈보이 찌가니 딘 문테냐 오스푼 쉬 크론치레 딘 플루이 스푼에 제오르제 포트라라는 사람이 이 유명한 그 집시 연구 학자인 것 같아요. 저는 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잘 몰라요. 그 시대 연대기는 또한 스테판 철마레가 전쟁의 전리품으로 문테니아의 집시들을 데려갔다고 말합니다. 라고 제오르제 포트라는 언급합니다. 로비 찌가니 아베오 오 마레 임포르탄처 은 콤플렉술 부누릴로르 우누이 보이엘 까레 플로테오 바니 부니 벤트로 아이아베아 은 스터뿐이래. 집시 노예는 그들을 소유하기 위해 상당한 돈을 지불한 지주들의 재산 목록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재산이었어요. 집시들은. 그러니까 집시들은 예전부터 500년 가까운 게 500년도 더 넘어 1000년 가까이도 되는데요. 그동안 그 노예 생활한 게한 500년 가까이. 거의 우리로 말하면 불가촉 천민 이런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아도와 카테고리에 데치가니 로비 예라우체이 머너시트레시키 까레 예라우 시에이 푸아르테 누메로시 노예 집시의 두 번째 범주는 수도원 소속의 집시였는데 그 수가 역시 매우 많았습니다. 돔니쩌리 로무네시티 시 아이 몰도베이 세루아우 라 은트레체레 은아 크티토리 비세이치 시 머너시트리 백가렐레 은제스트라우 그 모시 은틴세 시 푸아르테 몰테 썰라쉐 데찌가니 짜라 로무네아스카의 발라키아 뜻하죠. 짜라 로무네아스카와 몰도바의 영주들은 교회와 수도원을 세우는데 경쟁했으며 그곳에 넓은 영지와 많은 집시 가족들을 수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공국 모두 교회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 교회에 그 땅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집시들도 많이 줬어요. 노예로다가. 이스토리치 까레 아우 꼬우따 은 도쿠멘테 아우거싯 누메로아세 도베지 은 센술 첼로로 아로따테 마이수스 문서를 검색한 역사가들은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은 의미에서 수많은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시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의 생활을 했다는 그런 그 자료들을 갖다가 수도 없이 많이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아트레아 카테고리 데찌가니 로비 예라우 최이 보이에레시티
노예 집시의 세 번째 원주는 지주 소속의 노예였습니다. 아체시티아 프로베네오 딘 다닐레 돔네시티 쿠체리릴레 데러즈보이 모시테니리 제스트레 꿈바러리 쉐스킨부리. 이들은 그 지주에게 속한 이 노예들은 왕가에서 주는 선물로도 받을 때도 있고요. 전쟁을 이겨가지고 또 가져올 때도 있고요. 상속받아가지고 가져올 때 있고, 지참금으로다가 시집 갈때 지참금으로 주기도 하고, 구매 및 교환으로 지주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은하파러 데 다루릴레 돕네시티 누머를 찌간일로로 보이레시테 스포레아 슈프리 포일레 데데스트레 까렐레 아두차우 보에르와이첼레 라코사토리알로르. 왕가의 선물 외에도 지주 여성들이 결혼 생활에 가져온 지참금 전표를 통해 지주 소속의 집시의 수가 증가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하여튼 그 귀족 지주들은 결혼할 때 이런 그 지참금으로다가 집시들을 많이 가져갔다는 거고요. 아디꺼 딘 푸아예데 제스트레 퍼체오 파르테시 끝집 바치간 까 파르테 아 아부찌에이 미레세이. 즉 지참금 전표에는 신부 재산의 일부로 집시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라 오미에 옵스테 친제치 은 몰도바 시짜라 로무네아스커 로꾸야우 운스페르트 딘 찌가니 디네오로빠 아디꺼 베스테 도스테 데미테 와민. 1850년대 유럽 집시의 4분의 1, 다시 말해 대략 20만 명이 몰도바와 짜라로무네아스커에 살았습니다. 몰도바와 짜라로무네아스커와 몰도바에서만 20만 명인데요. 트랜실바니아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또 찌가니들이 살고 있었어요. 집시들이. 딘 아체스트 모티브 빼 도우제치 페브라리에 오미옵스테 친제치 샤세 두퍼운 프로체스 은델룽 포르니 데 미하일 코걸리치아누 은 안으로 오미옵스테 트레이드 샵데 아우포스트 엘리베라치 딘스클라비에 울티마 카테고리에 데 로비 최 아파르치네아오 프로프리에타리 로르 파르티쿨라리. 이런 이유로다가 미하일 코걸리치아누가 1837년에 시작했던 이 노예해방운동은 긴 과정을 거쳐 마침내 1856년 2월 20일에 개인 소유주에 속한 마지막 범주의 노예가 노예제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먼저 해방된 게이그 왕궁에 속해 있던 노예, 그 다음에 이제 수도원에 속해 있던 노예, 그 다음에 이제 지주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노예들이 이제 해방된 거예요. 네, 미하이 코골리치아누라는 사람은 루마니아의 1848년 혁명을 주도했던 인물이고요. 이 사람은 몰도바의 외무부 장관을 했을 거예요. 그 이후에. 미하이 코골리치아누 한번 찾아볼게요. 미하일 코골리치아누는 몰도바에서 가지고 뿌림 미니스트로 알로무니에 했었고요. 1863년에는 이 수상 루마니아의 수상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또 알렉산더 이용쿠자가 집권할 당시에는 또 외무부 장관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혁명가예요. 1800이 사람 이 사람이 다 알고 유명한 사람인데 1848년에 그 근대화 혁명의 중요 인물 중에 한 명이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때 이 사람이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예제도, 농노를 먼저 해방시키고요. 그다음에 농노뿐만 아니라 이제 집시들도 해방시킨 거예요. 데지로비레아 로밀로르 아포스트 프로물가타 프린 레지우이레아 벤투르 에만치파치아 투트로르 찌가니로르 딘 프린치파툴 로무네스크 데 돔니토를 바르브 시트르베이
빼 바자 오니 텍스트 은또꾸 및 빼뜨레 마브로게니 시 미하일 코골리치아누. 집시의 해방은 빼뜨레 마브로게니와 미하일 코골리치아누가 준비한 문서를 바탕으로 통치자 바르브 슈트리베이에 의해 루마니아 공국의 모든 집시 해방을 위한 법률에 의해 공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시가 해방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1856년. 그 다음에 이제 집시들이 현재는 어떻게 집시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제 현재 집시들이 어떻게 취급받고 있는가. 스테레오 띠뿌릴레 머수라떼 데 손다젤레 데 오피니에 시대 스튜딜레 소치올로지체 내 알았더꺼 트렐라도이 딘트레 로무니 콘시데러 꺼 로미 꼬미 첼레마이 물때 인프락지오니 니아르 트렐라 우누 크레데꺼 로미 보르 레프레젠타 운 페리콜 펜트로 짜러 여론조사와 사회학 연구에 측정된 고정관념에 따르면 프레오쿠퍼리 오피니에 스테레오트 디프리 고정관 루마니아인의 루마니아 사람들의 3분의 2는 집시들이 가장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3분의 1은 집시들이 국가의 위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루마니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념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거의 근데 루마니아 사람들이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집시가 하지도 않았는데 집시가 범죄를 안 저질렀어요. 근데도 일단 집시를 먼저 의심해 버려요. 이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수브 슈탄필라 빼카레 레오 아플리커 마리아 마조리타테 아 로무닐롤 아누메 아치아데 호찌 뜰하리 크리미날리 시은 제네랄 데 휘리 임플시베 비올렌테 까레포아르토 쿠찌뚤라 친것도 아래 세 아스쿤데 데팝트 프리카. 대부분의 루마니아 사람들이 낙인 찍은 발언은 그러니까 집시들은 도둑이고 강도고 범죄자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칼을 허리에 숨기고 다니는 충동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느껴요. 루마니아 사람들이 그렇게 낙인 찍은 거예요. 집시들을. 그렇기 때문에 루마니아 사람들 마음에는 집시들에게 느끼는 공포가 실제로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다가 이런 걸 느껴요. 저도 루마니아에 7년을 살았는데, 유학할 때 6년, 7년 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루마니아를 갖다 자주 이 방문했었는데요. 방문할 때마다 이 집시 한두 명 이렇게 있는 건 괜찮은데, 집시들이 집단으로 오면은, 저도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예전에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은, 이 루마니아 여기 보면은 알바이울레에서 조금 떨어지면 여기 로시아몬타라는 곳이 있거든요. 로시아몬타라는 곳이 있는데 요 옆에 아브루드라는 곳이 있어요. 요 아브루드라는 곳에서 제가 버스를 타고 그때 여긴 차가 없어요. 버스 타고 여기서부터 오라디아를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버스를 처음에 탔는데 버스 처음에 탔을 때는 다 루마니아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한 10분, 20분 지났는데, 여긴 아프세니 산이라 그래가지고, 아프세니 완전히 산속이에요. 산속. 마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루마니아 사람들이 큰 마을 하나 지날 때다 내려요. 루마니아 사람들 다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거의 비었어요. 저랑 한두 명더 있었고, 이 버스 전체가 비어 있었어요. 근데 산속에 딱 들어갔는데 산속에 어느 도저히 정류장이 있을 것 같지 않은 깊은 산속에서 갑자기 차가 정차하는데 숲에서 사람들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 집시예요. 근데 집시들이 손에는 갈코리, 뭐 호미, 낫, 그다음에 등허리에는 이 우리가 얘기하는 망태 할아버지 예전에 막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뭐 어린이들한테 얘기했는데 그런 망태 이런 거 있고, 막, 푸대자루. 이런 거 들고 있는 집시들이 한 20, 30명이 타는 거예요. 뭐, 나이 든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다 해가지고, 다
싹 짐을 싣고 발코리 들고 다 이렇게 타는 거예요. 저는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큰 공포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안에 탔는데 막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노마냐 말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알아듣겠는데 어떤 것도 못 알아듣고. 그래갖고 마음속으로 와, 여기서 이 산속인데 마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산속에서 이거 나 하나 여기 산속에서 어떻게 하고선 내거 물건 다 뺏고 뭐한 다음에 나 버려도 이거 뭐 뉴스에도 안 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가진 상상을 갖다 막 하면서 굉장히 공포에 떨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서부터 한 산속도 다음 마을까지 갈때한 30분 정도 제가 그렇게 공포를 느꼈는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다음 정거장에서 또 숲속 산간에 또 마을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또 20시 다 내리는 거예요. 그때 20시 다 내리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또 안도했는지. 와, 그때 정말 그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근데 사실은 그 집시들이 저한테 뭐 나쁜 일을 하려고 그랬던가 뭐 이런 거 전혀 없었는데 일단 그 집시들이 그 이렇게 한꺼번에 타니까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어요. 저도 이 누마냐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누마냐 사람들의 심정을 알것 같아요. 로무니 은 마레아 로르 마조리타테 세 데클라러 은 손자제 톨레란찌 솔리다리 쉬 코오페란찌 꾸체더제니 데 에트니에 로머. 루마니아인은 대다수가 설문조사에서는 집시민족의 시민들에 대한 관용을 베풀 거라고 그러고 그들과 연대할 거라고 그러고 또 협력을 원한다고 이렇게 선언해요. 근데 다르 소코테알라 딘 손다제 누에 아체아쉬 꾸 취하되 아깝어. 그러나 여론조사는 현실과는 같지 않습니다. 집과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과는 안 맞아요. 이 여론조사는. 은 레알리타테 현실에 있어서는 라시즘을 예스테 아데보랏 예 레심직 데포플라치아 로모 카핀드 크루치아 페카레 센트 오블리가치 서오 포아르테 예이 꼬삐 시 네포츠 로르. 실제로 이 라시즘을 디스크리미나레, 라시즘을 이 인종차별은 사실이에요. 루마니아 사람들은 집시들을 자신과 자녀, 손자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그러니까 이 짐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짊어져야 할 십자가로 느낍니다. 이렇게 하고요. 데 아체아 로미 세스폰 우누이 스타투트 까레 누에 알로르 다르 빼까레 센트 네보이치 서 을포아르테. 그렇기 때문에 집시들은 자신의 본래 신분은 아니지만 강제로 지내야 하는 신분에 복종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집시들 스스로도 다른 루마냐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는 이 박해받는 민족이구나, 박해받고 우리는 무시받는 사람들이구나, 스스로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지녀야 하는 신분에 따라요. 따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람들도 이 가끔씩 이제 마니페스터리 자기네들도 데모 같은 걸 해요. 자기네들의 그 의견들을 갖다 표출하는데요. 여기 사진에서도 보면은 스톱 프레 주데꺼질로르. 그래서 선입견을 멈추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오피치알 순템 리베리 다르 데파프트 순템 로비 프레주데꺼 토릴로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는 공식적으로 오피치알 하면 공식적으로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입견을 가진 자들 앞에서 우리는 노예입니다. 노예 취급받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네들도 얘기를 해요. 이 로미들이, 집시들이. 대체 으시아스콘드 로비 이덴티타테아 에트니커. 집시들이 민족 정체성을 숨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트리빗 레첸서문트 첼딘 도미 운스프라제체 로무니아 트라에스크 사이슈페 비르글로 친제스 도어 밀리오아레 데 로미 오브제치 옵트 비르글로 노 프로첸트. 로무니, 로미가 아니라 로무니요. 루마냐
사람들이고, 우누비르글러, 우누비르글러 도제지도의 밀려 안에 대 마기아리. 샤세 비르글러 친지프로첸트. 시. 샤세스 때 도제지 우누. 대. 우누. 시. 우누 대 미. 시. 샤세스 때대 로미. 트레이 비르글러 트레이프로첸트.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1년 루마니아 영토 안에는 루마니아인 1679만 명, 88.9%고요. 헝가리인이 122만 명, 6.5%. 그 다음에 집시가 62만 1600명, 3.3%이 살고 있다고 이렇게 인구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철회할 때 에테니, 센트 아프로 앞에 네글리자빌레. 두퍼 플레카레아 사실로르 시 슈바빌로르. 다른 소수 민족 그룹은 사시와 슈바비가 떠난 후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의 이제 없다는 거고요. 슈바비라는 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은 거의 남아 있지 않은데요. 이요 지역에 바나트랑 크리샤나, 바나트 크리샤나 요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독일계 또는 이탈리아 상인들, 프랑스, 세르비아, 보스니아, 알바니아, 그리스 이쪽에서 왔던 여기 모여 사는 그 외국인들을 갖다가 여기가 그 무역의 중심지였고 여기가 아주 요충지였기 때문에 티미시와라든가 오라데아라든가 이런 지역에는 이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들을 갖다가 슈바비라고 얘기하는데 슈바비는 그 거의 뭐 그게 모르셔도 되는 거고요. 많지가 않으니까 이들이 떠난 다음에 제일 집시들이 이제 그 소수민족 중에서는 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헝가리는 예전에 헝가리인이랑 또 세쿠이 그다음에 사시들은 예전부터 그 여기 지배층으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이 사람들은 지배층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많은 수가 남아 있고요, 아직까지. 근데 은서 프로첸텔레 을 레지스트라테 데 인스티투툴 나치오날 데 스타티스티커 센트 은셜라 또아레. 그러나 국립통계연구소가 기록한 비율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커 마기아리 트라예스크 은 꼬무니터치 꼼팍데 시 아웃돗 인테레수 서시 데클라레 나치오날리타테아 로미 세 아스쿤 데 에트니아 꺼레이아의 아파르친. 헝가리인이 조밀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고 국적을 당당히, 그러니까 자기 민족 국적이 아니라 이 민족, 그렇죠. 민족 기호. 자기 민족, 어느 민족이다. 민족을 당당히 신고하는, 데 반해 집시들은 자신이 속한 민족을 숨깁니다. 자신이 집시라는 것을 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유뿐만 아니라, 또이 사람들은 그 인구조사 같은 거할 때, 그 사람들이 있어야 가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를 가보면 얘네들이 없어요. 집시들이. 다, 유랑하고 딴 데가 있고, 해가지고, 외국도, 불법으로 외국도 나가 있고, 그래가지고, 인구조사에 잡히지 않는 또, 그런 집시들이 상당히 많아요. 스투딜레, 소치올로지체, 아프레치아저, 꺼, 은, 로무니아, 누머를 레알, 알, 로밀로르, 세시티아저 은트레 우누빌로글로 친치 시 도어 밀류안의 데펠소안에. 사회학적 연구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실제 집시인 수는 150만에서 200만 명 사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거 근데 이거보다 더 많다는 사람들도 한 300만 가까이 되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또 있어요. 대체 으시아스쿤드 아떼떼 물지로미 이덴티타떼아 에트니커. 왜 그렇게 많은 집시들이 민족 정체성을 숨길까요? 하고 물어보는데요. 이 정체성을 숨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조사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 자리에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자기 거주지가 불확실해가지고 조사원이 와도 없어요. 조사원이 왔을 때.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을 갖다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집시라고 안 그러고 자기들은 루마니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또 집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빼디오 빠를 때 그걸 이제 차지하고 나서라도 그걸 갖다 이제 한편으로 다 이제 남겨놓고 나서 남겨놓고 벤투르 아시거시 마이 우시올 울록 데 문거 오스르즈버 벤툴까레 센트 칼리피카치 최이마이 물지로미 센트 은시콜리 프로페셔널레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더 쉽게 찾기 위해 많은 집시들이 직업 학교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직업 찾고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집시라고 안 그래요. 자기는 그냥 루마니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키 아르시 비네 칼리피카치 예이 누슨 땅가자치 마엘레스테 꼼빠닐레 물티나쇼날레 그러나 자격이 충분하더라도 고용이 쉽지 않고 특히 다국적 기업에는 거의 고용되지 않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 집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이 사람들도. 집시를 갖다가 아직도 불가촉 천민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 집시들이 들어오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집시들이라 그러면 이 고용을 안 할라 그래요. 페체테아 카렐레아 포스트 아플리카토 데아 룽굴 세콜렐로르 누 오마이 뽀 데들리피 수세기에 걸쳐 적용된 낙인은 더 이상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입견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끼아르다커 센트 부니 메세리아시 프레줌찌아 데 비너버찌에 플라네아저 아스프랄로르 까오 파탈리타테 그들이 훌륭한 장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항상 범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추측은 이 집시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취직이 잘안 돼요, 이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펜트로커 최이마이 물지 딘트레예이 누슨트 니치 호찌 니치 레네시 니치 뜰하리 근데 그들 대부분은 도둑도 게으르지도 강도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강도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고 하지만 게으르지도 않지만 그래도 일부 집시들이 하여튼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선입견이라는 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 지금 글쓴 사람은 될수 있으면은 집시들을 갖다가 옹호하는 입장, 집시들을 갖다가 포용하는 입장, 그 입장에서 글을 쓰고 있어서 지금 문장들이 조금 순화되어 있는데요. 사실 루마니아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집시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그 저도 좀 그런 게 있긴 하고요. 세슈티에 껌 마릴레 꼼빠니 으시아스머 리스쿠리 레조나빌레 아톤치끈드 앙가지아저 띠네리 까레 누아우 프레거티레 프레거티레아 데 스페츄얼리타테 벤트로 울록 데 문커 사우 알뚤 대기업은 특정 직업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청년들을 고용할 때 합리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뭔가냐면 이 내가 무역을 한다 그래 꼭 무역을 갖다 확실히 할수 있고 뭐 하진 않아도 취업을 시켜줘요. 근데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요. 어느 정도. 그래갖고 이들을 써먹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때 이게 합리적인 위험이라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대기업 같은 데 취직하시고 여러 분야에 취직하실 텐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 분야의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 같은 데서는 여러분들을 고용해가지고 많은 걸 가르쳐주면서 여러분들을 쓸모 있는 인재로 키워요. 하여튼 파브리출레 데 디플로메 르브레아저 아누알 피에찌 데 문커 제치 수테 데 미데 띠네리 퍼러 스투디 데 스페츄얼리타테 시 퍼러 보카치아 벤트로 도메닐레 운데슨트 앙가자치 졸업장 공장 대학교 등의 고등교육기관은 매년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을 전문교육 없이 그들이 고용되는 분야에 대한 직업적 소명 없이 노동시장에 공급합니다. 이거는 이제 집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고요. 파르테 딘트레 아초시티아 세 은스크리우 은 마르좌 데 리스쿠리 레조나빌레 아수마테 데 꼼파니 그들 중 일부는 기업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위험 범위 그러니까 고용 분야에 대한 직업 소명, 전문 교육 없이도
이들을 갖다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험을, 리스크를 갖다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딘 최, 누시 아수마 아체스테 꼼파니 아첼레아시 리스쿠리 레조나빌레 쉬 뿌린 앙가자레아 로밀로르. 왜이 회사들은 집시들을 고용함으로써 동일한 합리적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까? 집시들도 교육을 잘 시키면은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왜이 대기업들은 집시들은 유독 고용하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인데요. 커슨트 로미 까레푸러 제프예스크 파크림의 예오 레알리타테 데네 콘테스타트.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집시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현실입니다. 커슨트 로미 까레트로예스크 딘체르쉿 쉬꺼으시 오블리거 슈코피 서스테아 꿈무나 은틴서 슬랍 쉬 제르펠리치 퍼러서 피트레굿 머깔 오지 벨라슈코알러 예시 아체스타 온 아데바르. 구걸하며 살아가는 집시도 있고, 자신들의 아이들을 단 하루도 학교에서 보내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채 누더기를 입고 연약하게 동정의 손을 뻗고 서 있도록 강요하는 집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그냥 보통 용어로다가 우리가 하는 그 시쳇말로다가 앵벌이라고 그래요. 앵벌이. 앵앵앵앵 울면서 그돈 벌어가는 거. 근데 저도 이 앵벌이 하는 집시들을 많이 봤는데, 이 진짜 불쌍하게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요.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자기네들 빵사 먹는 데 쓰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 제가 본 거는 이제 공원에 저녁 때가 되면은, 저녁 이제 해가지고 나면은 집시 어린이들이 쫙 모여요 거기. 그래갖고 위에 그 집시한테, 집시 대장한테, 그좀 이제 나이 있는 집시한테 자기가 앵벌이 해가지고 벌어온 돈을 갖다 다 갖다 바쳐요. 그리고 또그 돈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할당량을 채우지 않으면 또 두들겨 맞고 막 그런 것도, 공원에서 그런 것도 제가 목격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다가 집시들이, 일부 집시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아 집시들은 또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우리 회사의 물건들을 갖다 훔쳐갈 수도 있고, 또 우리 회사 직원들이랑 또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전문적인 그 직업적인 소양이라든가 전문적인 그 지식이 없는 거는 가리키면 돼요. 그렇지만 인성이라든가 이런 건 가리키는 걸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이 대기업들이 감수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딜레마인데요. 딜레마 뭔가 하면은, 집시들이 고용을 시켜야지 직업을 가져야 돼요. 고용해야지 이들이 범죄를 안 저질러요. 범죄율이 낮아지는 거예요. 고용률이 높아지면. 근데 고용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고용률을 갖다가 안 받아들여요. 고용률이 높아지질 않아요. 고용률은 제자리예요. 그러면은 범죄율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이 먼저냐, 범죄율을 낮추는 게 먼저냐. 근데 범죄율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범죄율이 먼저, 이 집시들의 범죄율이 먼저 낮아지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고용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집시들의 입장은 또 달라요. 우리를 먼저 고용시키면 우리의 범죄율이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냐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뺑뺑뺑에 도는 거예요, 이건. 해결이 안 되고. 제자리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글쓴이는, 그래서 먼저 일단은 고용을 시키는 게더 우선이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쓴 거예요. 예 응그리조라레아 로문일로르 꺼 로미 레프러 거인일레 렘넬레딘 버두레 부누릴레딘 고스퍼더리. 노마자 사람들은 집시들이 닭, 여기 그 마당에 있는 닭이나 숲의 나무나 가정의 물건을 훔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은파르테 응그리조라레아 예 주스티피카토 은서 누에 꼬렉트서 제네랄리즘. 요거는 이제 좋은 말인데요. 요 말은 그냥 집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얘기라도 요 문장은 상당히 좋은 얘기예요. 부분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정당화되지만 일반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딴 데다 어디다가 이렇게 메모해 놓고 나중에 이제 어디 뭐 여러 군데에서 써먹을 수 있어요. 은 빠르테 응그리조라레 예 주스티피카토 은서 누에 코렉트서 제네랄리즘 라펠 꿈예 데스칼리피칸트서 아우진 페스트라더 은 피에체 시마가진의 마음에 레스펙타빌레 카레 우시스페리에 코피 쿠 보르벨레 클라시체 다커 누이스티 꿈인테 테다올 라치간 너말안 들으면 집시에게 저버린다. 이렇게 누마니아 아줌마들이 많이 얘기해요. 나는 고전적인 말로 자녀를 겁주는 존경하는 어머니들의 목소리를 시장과 상점과 길거리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마니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민떼 너그 얌전하지 않으면 말안 들으면 떼다오라찌간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이제 겁을 먹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뭐 저기 뭐 나병 환자들이 잡아간다. 뭐 이런 얘기들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꼴로 운데슨트 꼬문이 떴지 마이 꼼빡대 은 스페셜 은 마릴레 오라쉐 로미 슨트 렐로까지 라 페리페리아 아체스토라 프린트레 군와이에 데시우리 기미체 시 모르만의 데쩌르너 아리더 더 조밀한 공동사회가 있는 곳 특히 대도시에서 집시들은 쓰레기 더미 화학 폐기물 이런 데및 건조한 먼지 더미가 있는 도시의 외곽에 거주합니다. 근데 이 도시의 외곽에 거주하는 집시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집시들은 그냥 그 포장마차 타고 또 떠돌아다니는 집시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우니 딘트레예이 으시 팍 아이치 보르데이의 은파문트 알찌 라스프라파저 딘 플라카조의 시폴리 데 플라스틱 그들 중 일부는 합판과 플라스틱 판자로 지하에 오두막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은 지상에 오두막 지하에 땅 파고 지하에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땅 위에 또 오두막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냥 누더기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집시들 집 이렇게 그냥 막 허름한 집나 이런 데서 그냥 살아요. 아니면 이렇게 그못 쓰는 폐차된 차들 뭐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그냥 자기네들이 간이로다 이렇게 간판 집 만들고 살기도 하고 도시 외곽 쪽에서 이렇게 쓰레기 더미 있는데 옆에서 많이 살아요. 페르첩지아 로무닐로르 데스프레스타 투툴 오크빠찔레 쉬 오비체우릴레 로무닐로르 예 응그리조로 또 아래 집시의 지위 직업 및 습관에 대한 누마니아 사람들의 인식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누마니아 사람들은 집시를 갖다가 찌간이 여기서 계속 롬이라고 했는데요. 찌간이라고 그러는데 찌간이들에 대해서 인식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굉장히 안 좋아요. 쉬 인톨레란자 쉬 세노포비아, 느빈, 은프리물룬트, 딘파르테아 꼬무니 더칠로르 데 로무니, 까레트라예스크, 라울랄터, 꼬로미, 취 딘파르테아 아첼로라, 까레 누아우, 버줏, 라파저, 은비아첼로르, 울롬, 취 누아우 스킨밭, 운쿠분, 꾸, 브레우눌. 그리고 편협함과 타민족 혐오증, 특히 집시 혐오증이라고, 집시 혐오증이에요. 세노포비아라는 거는 다른 민족 혐오하는 거예요. 안 좋은 그 말인데요. 타민족 혐오증은 주로 집시들과 가까이 사는 루마니아인의 공동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삶에서 집시를 만나본 적이 없고 집시들 중그 누구와도 대화를 나눠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시랑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집시의 처지를 갖다 같이 이해해요. 그래서 집시랑 가까이 사는 루마니아인들은 대부분 보면 가난하고 또 사회에 그 극빈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마니아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집시랑 그 동병상련 뭐 이런 걸 느끼긴 하지만, 그러니까 집시랑 같이 안 사는 그 사회 상류층에 있는 그 누마니아 사람들은 집시들을 만날 일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길거리 같은 데서 이렇게 집시들을 보면은 집시들이 자기한테
뭔가 나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집시를 안 만나보고 집시랑 대화 안 나눠보고 이런 사람들이 도리어 집시를 더 두려워하고 집시를 더 무시하고 집시를 더 혐오해요. 이건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집시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갖다 이 지금 저자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집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는 상당히 먼 얘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롬이 이건 이제 집시들의 그냥 일반적인 삶의 형태들 같은 걸 얘기하고요. 롬이 세 코소토레스 그 티네리 아우코 비 데브레메 쉬 프레진터 운 리벨 리디카 테 데펜덴저. 집시들은 어릴 때 결혼하고 자녀를 일찍 낳고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다는 건 이제 좀 이따 이 얘기는 설명이 되는데요.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남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어릴 때 결혼하고 일찍 결혼해요. 치르카 도데치 옵트 프로첸트 딘 로미 그 브루스테 은트레 쉰시페 쉰오시페 아니 센트커서토리치 콤파라티브 그 도아르 도이 프로첸트 딘 포플라자 데네랄러 딘 로무니아. 너는 15세에서 19세 사이에 집시의 약 20%가 결혼한 반면 집시들은 한 20%, 이거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결혼한 반면 그 나이에 결혼한 루마니아 사람들은 2%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소수죠. 루마니아 사람들은 그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하지 않아요. 루마니아 사람들은 그래도 요즘은 결혼 정년기가 늘어나가지고 예전에는 스물 둘, 셋, 넷, 다섯, 뭐, 이때 결혼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지금도 루마니아는 좀 점점 늦춰지고 있어요. 서른 살 가까이로다가 뒤로 밀려났어요. 꼼퍼룸 스튜디오 레지오날, 프리빈드 시투아짜 로밀로르, 딘, 도미 운스프레체, 프르스타 메디에, 도리터, 펜트로 아베아 코피에스테, 데 도제치 우르데안, 펜트로 페멜레 로메. 콤파라티브 그 도제시 아세데안 을론둘 페멜롤 레네 로메. 2011년 집시의 상황에 관한 지형 연구에 따르면 집시가 아닌 루마니아의 모든 민족 여성의 경우 아이를 원하는 평균 나이는 26세인데 비해 집시 여성의 경우는 21세입니다. 은투론 스튜디오 레알리잣 라 리벨롤 고스퍼더릴롤 딘 또아떼 에우로파 세그멘톨 데 페메이 쿠프르스타 은트레 파이 스페셜 시페 아니 까레 아우너스쿠 데자 오다터 아포스테 트레이 오리 마이 마레 을룬둘 로밀롤 파자데 네로미. 유럽 전역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미 한번 출산한 14세 16세 여성의 비율은 집시가 아닌 사람들보다 집시들에서 3배나 더 높았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도 14살에서부터 16살에 출산한 집시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집시들의 삶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그 면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은뚜론 스튜디오 레첸트 데스프레 로미 딘 사라추닐레 라프로스타 프라제데 센트 코렐라테 구운 베닛 미크 프로바빌 프로바카 프로보카테, 데 니벨루리 스커주테, 데 에두카치에, 은 론둘 파밀릴로르, 데 로미, 그 베니미, 프레쿰, 시데 립사 인포르머리, 은 레고두라 쿠 메토델레, 데 콘트라첩치에. 루마니아의 집시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어린 나이의 임신은 저소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저소득 집시 가정의 교육 수준이 낮고, 피임 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데에 기인합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 어린 나이에 자기 딸을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자기 딸을 집시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스트레라 그래가지고, 결혼 지참금. 이 집시들은 결혼 지참금을 또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지가 결혼 지참금이 아니라 이제 남자가 이제 사가는 거죠. 여자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할 때이 지참금을 가지고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남자 가족에서 여자 가족한테 이 그걸 줘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 돈을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자기 딸을 갖다 빨리 시집시켜 버려요. 그런 또그 문제도 있고요. 빠르찌알 딘카우자 커서토리에이 시 사르추닐로르 라브로스테 프라제데 포플라치아 로머 아레 온니벨 마이리디카 데데펜덴처 데크 포플라치아 데네랄러 은센술꺼 마이 물테페소안에 까레누 팍마르테 딘 포르자 데 문꺼 데빈 데 꼬미니타테 사우데 멤브리 아이 파밀리에이 까레슨트 안가자치. 부분적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과 임신으로 인해 집시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의존성 얘기했죠. 데펜덴트. 이거 뭘 뜻하냐면 이는 노동력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비고용자들이 지역사회나 가족 중 고용된, 그러니까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 의존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못 벌어요. 어린 나이에 들어왔는데. 돈을 못 버니까 이돈 버는 사람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차가지고 이제 고용되기도 하는데, 고용 안 되는 집시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같은 거, 이거 수거하고 뭐 이런 그 일에 많이 해요. 3D 업종에 많이 있어요, 이 집시들은. 아체스루크루 음프레오노쿠 라텔레스코주테 데오쿠파레 악첸투에아저 리벨루 데서러치에. 이러한 이런 낮은 고용률과 함께 빈곤 수준을 악화시킵니다.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고용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집시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낮은 고용률. 그러니까 집시들이 그래서 이 고용이 안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죄 저지르는 게 수입을 얻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운 누모르 마레 데 고스포더리 데 로미 누아우 악체스 라퍼 쉬 까날리자레. 많은 집시 가정은 물과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도아르 치르카 샵트슈페 프로첸트 틴 고스퍼더릴레 데 로미 아우 인스탈라치 사니타레 인테리오아레 투알레토 바이에 라코르드라 시스템을 데 까날리자레 푸블릭 콤파라티브 꾸칠카 파트리지 파트 프로첸트 틴트레 파밀릴레 네 로메 딘 베치노타테 까레 디스푼 데 아스트펠데 파칠리터치. 집시 가정의 약 17%만이 실내 위생시설, 화장실, 욕실, 공공하수도 시스템과 연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정은 17%예요. 전체 집시에. 집시가 아닌 사람들과 그러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 약 44%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집시가 아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루마니아 사람이나 헝가리인들 아니면 뭐 다른 민족들인데요. 전체 인구의 44% 이거 이 수치는 또 어떻게 보면은 루마니아인들도 이 나머지 66%라는 사람들이 이 화장실, 욕실, 공공화수도가 없는 그런 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인들은 대부분이 이런 시설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 시골 마을, 그 동떨어진 마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보면은 시골 마을들, 저기 깊은 숲속 있는데 마을 가보면은 없어요. 이물 같은 것도 얻지 못해가지고 욕실 이런 거 없고 공공화수도 없고 그냥 그 옆에 개울에다가 버리고 뭐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도도 없고. 은 모두 시밀라르 도아르 치르카 샤프트스페 프로첸트 딘트레 고스퍼더릴레 데 로미 아우 악체스라 뽀뽀따빌러 꾸렌터 은 인테리오르 로쿠 인테이 콤파라티브 쿠 트레지치 파트로 프로첸트라 베치니 네 로미. 마찬가지로 집시가 아닌 이웃 사람들의 34% 그러니까 누마냐 사람들의 34%만이 집안에 식수가 있어요. 수도나 뭐 이런 시설이 있어요.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집시가구는 약 17%만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루마니아도 굉장히 지금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는 거의 100% 시골 어느 마을에 가든지 수도 안 나오는 집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거의 100%에 달하는데 100% 거의 가까이 다 달해요. 근데 루마니아는 아직 이 34%만 집안의 식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이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approximative, 34% 딘트레, 고스퍼더릴레, 데 로미, 철체따떼, 데클라라, 꺼, 구노율, 눌리세, 콜렉테아저, 델록, 사우도아르, 오카지오날, 콤파라티브, 꼬, 50% 나 니벨룰, 베친룰, 네, 로미. 설문조사에 참여한 집시가정의 약 36%가 쓰레기가 전혀 수거되지 않거나 가끔만 수거된다고 답했으며, 이에 비해 집시가 아닌 이웃의 경우에는 18%만이 이러한 경우에 처해 있습니다. 이 높은 수치예요. 쓰레기 덤에 사는 거예요. 아까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쓰레기가 수거가 안 되니까 쓰레기 그냥 버리고 그냥 쓰레기 덤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니치 악체술, 파밀릴롤, 데로미, 라세르비치데, 써노따떼, 누에스테, 꼬레스푼저또. 집시 가족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로미, 프레진터, 오스타레, 마이 프로아스터, 데서노따떼, 콤파라티브, 네로미, 페파르크루술, 은트레굴, 치쿨루, 데피아처. 리스근드 서피에 물마이 아펙타치 데 볼리 임팩조아세 사우 크로니체. 집시들은 평생 동안 집시가 아닌 사람들보다 건강이 좋지 않아 감염성 질병이나 또는 만성질환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마냐 사람들은 집시들이 병균 옮긴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집시가 이렇게 만지는 것 되게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또 굉장히 많아요. 까오르마레, 스페란저 데 비아자 아 로밀롤, 딘 로무니아, 예스테 은 메디에, 꾸샤세 아니 마이 미커 데끝, 최아 아포플라제이 네 로메. 결과적으로 누마냐 집시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집시가 아닌 인구들보다 평균 6년이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6년 더 짧게 산다는 얘기고요. 까우젤레, 프린치팔레, 인클루드, 서러치아, 콘디치, 프레카레, 데루쿠이, 쉬데비아저, 쉬립사, 악체술루이, 라, 누트리치에, 아데크바터, 쉴라, 응그리지레, 메디칼러, 라프루스타, 꽃필러리에이. 주요 원인은 빈곤, 가장 중요한 거고, 열악한 거주 조건 및 생활 조건, 어린 시절의 적절한 영양 및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 부족 때문에 이 평균 수명이 더 짧다는 얘기고요. 알지 팍토리 까레 콘트리부이에 라 아츠아스터 시투아치에 콘스타우은 콤포르타멘테 꼬 리스크 리디컷 프레콘 후마뚤 아뜻은 른둘 버르바틀롤 끄시알 페멜롤 디에타 써라 끝이 왔어 니벨스커주 때 Activitatea fisică și utilizarea necorespunzătoare a serviciilor medicale. 이 상황에 기여하는 또 그러니까 빨리 6년이나 빨리 죽는 이 상황에 기여하는 다른 요인으로는 흡연, 남성과 여성 모두 흡연을 많이 하고요. 열악한 식생활도 있고요. 낮은 신체 활동, 그러니까 운동 같은 거, 그러니까 즐기는 운동 같은 걸잘 못한다는 거예요. 축구, 농구, 뭐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거 거의 못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사용.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데 잘못 가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인구 조사에도 안 나타나고 막 그래가지고, 주민등록증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갖다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고위험 행동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다음에, 시스템을 메디칼 알로무니에이 누오페라 세르비치 메디칼레 아데크바테 페르수아넬롤 서라체 딘 조나 루랄러 운 세그멘트 알 포플라제이데 에트니에 로머. 누마니아 의료 시스템은 농촌 지역의 빈곤층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요. 그 농촌 지역의 빈곤층 속에 집시들도 속한다는 얘기예요. 치르과 도어 친치미 82% 딘 로미, 딘 로무니아, 누 메르글 라 독돌, 끈드 아우 네보에. 파저데 도제 70% 딘 베치니 네 로미. 누마니아는 집시의 약 5분의 2, 42%가 필요할 때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집시가 아닌 이웃이 필요할 때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거는 25%에 불과해요. 근데 이것도 25% 사실은 큰 숫자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루마니아인들의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큰 숫자고요. 아체시티아 인버커 모티베 피난치아레 인클루시브 립사 오네이 아시그로리 데사나타테 사우코 스툴리디캇 알 메디카멘텔로르. 그들은 건강보험 부족 또는 높은 의약품 비용을 포함하는 재정적 이유를 호소합니다. 그 보험료도 안 내요. 이 사람들이 그 세금을 납세해야지 그 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어느 정도 납세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걸 거의 세금을 납세를 안 하니까 이 혜택도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약품 살라고 그래도 의약품이 상당히 높아요. 이 사람들이 사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노동 문제, 그 다음에 교육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 노동 문제와 이제 교육 문제가 해결돼야지 나머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조헌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거주 시설이 열악한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된다는 얘기고요. 라 오라 악투알로 로미 딘 로무니아 콘스투이에 온 그룹 에테니 우노리타르 마레 시 데오세비 테사락 최세 콘프론터 코 엑스클루지우네아 빼삐아짜 문치 시아 아누미토르 세르비치. 현재 루마니아의 집시들은 다수이면서 매우 가난한 소수민족으로 노동시장과 특정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스테 에센티알 까 로무니아 서 인베스테아스코 은 인클루지오네아 로밀로르 펜트로 아시 아틴제 찐텔레 대 인클루지오네 소치알로 콘포럼 아젠데이 에우로파 도미 도제치 이아르 베네피티오 세니피카티브 데페 우르마 우노르 아스펠데 인베스티치 아르크레아 오바서 마이프테르니까 펜트로 아틴제레아 우니 프로스페리터치 두라빌레 우니포르메 란 니벨 은트레지 소치에터치 로무네시티. 루마니아는 유럽 2020 의제에 따라 여기 아까 보면 꼭 아젠데이 에우로파 도미 도우제치 유럽 2020 의제에 따라 사회적 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시들의 포용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투자로 인해 상당한 혜택은 루마니아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하고 균일한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강력한 기반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시를 갖다 포용하는 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투자가 다시 이 이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이제 바로 다음에 나오고요. 드랩드르말에 인클루지오네아 로밀로르 누에스테 임페라티버 도아르 딘풍테베데레 모랄 취 레프레젠터 쇼 모달리타테 데크레아레 아 우네이 에코노미 인텔리젠테 은 로무니아. 결과적으로 집시의 포용은 도덕적으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에서 스마트 경제를 창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스마트 경제란 컴퓨터, 인터넷,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재화의 생산, 소비, 유통 등 경제활동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된 경제 시스템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쿠팡에서 물건 사고 뭐 이런 거 비슷한 것들 다이 스마트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 집시들한테도 핸드폰, 그러니까 모바일 폰 쓰게 하고 스마트폰 쓰게 하고 해줘야지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이들도 고용시켜가지고 이들도 세금 내고 또이 스마트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집시를 포용하면서. 그러니까 왜 이제 집시의 이 포용이 중요한가 하는 얘기들이 이제 지금부터 설명될 건데요. 로미슨트 오 포플라치의 뜨노러 오 프로포르치에 크레스큰더 아 데부탄틸로르 데페피아짜 문치 프로베닌데 딘 파밀릴레 로메. 집시들은 젊은 인구들이 많아요. 젊은 인구이면서 노동시장의 사회 총영생 비율에서 집시 가정 출신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젊기 때문에요. 치르까 샤프트시프프로첸트 딘 포플라짜 데네랄라 딘 로무니아 예스테 은 프로스터 데 첼프친 샤이제 주친스테안 최하체 콘스투이에 오프로포르체 카레세 에스티메아서 거 바크레슈테 라피드 은 비토르
appropriate. 루마니아 일반 인구의 77%는 65세 이상이며 이 비율은 가까운 장래에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전에 한번 얘기했었던 얘기고요. 끼네레 뚫대 에트니에 로마 예스테 아스트펠 은 콘트라스트 에비덴트 쿠프로필룰 데 은버트르는 이래 랍비더 아 포플라체 제네랄레 아 로무니에. 그런데 집시 청소년층은 루마니아의 일반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집시들이 일찍 결혼해요. 그리고 일찍 애들을 낳아요. 그리고 젊은 인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집시들이 앞으로는 이, 그, 루마니아인보다 집시인들이 더 많아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집시들은 뭐못 살고 잘 살고 뭐 떠나서 애를 갖다 많이 낳아 이상하게. 못 살아도 애 낳아요. 희한한 거예요, 그것도. 푼크찌에 대해 에스티머릴레 포플라찌에 로메 은트레 샤세프로첸트 시 도데시프로첸트 딘트레 데부탄치 데페피아짜 문치 딘 로무냐 센트 은프레젠트 로미. 집시 인구의 추정에 따르면 루마니아 노동시장의 사회초년생 중 6에서 20%가 현재 집시들이래요. 인구 추정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난 숫자예요. 근데 이들이 노동시장 사회초년생이라는데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IT라든가 뭐 이런 데는 취직이 거의 안 되고, 그러니까 고소득에는 취직이 거의 안 되고 거의 대부분 보면 그냥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아니면 경비라든가 뭐 이런 3D 업종이 많아요. 저임금 그런 직종들이 많고요. 은팀프체 세 에스티메아서 코포플라짜 데날로 꾸 브루스터데 문커 딘 로무냐 바스커디아 꾸 트레게테 프로첸트 뿐어은 도어미 치제치 세 에스티메아서 꾸 아체스트 세그멘트 알포플라체 로메 와 크리스테. 루마니아 일반 노동 연령 인구는 2050년까지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비율이 노동 연령 인구의 집시 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분드 오포플라치에 빼깔레데 버트른 이래 은 빗도르 아프로피앗 코스트릴레 아페렌테 펜실로르 쉬 써노떴지 보르크레시테 꾸 시구란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및 건강 비용은 가까운 장래에 확실히 증가할 것입니다. 샨셀레 에갈레 빼피아짜 문치 펜트루 로미 아르프테아 파보리자 오크리시테레 마이 라피더 아 프로덕티비터치 쉬 아르프테아 콘트리브이 라 베네피칠레 피스칼레 프린 베니투리 마이 마리틴 임포지테 쉬 켈투엘리 마이 미치 펜트루 아시스텐터 소치알러. 노동시장에서 집시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면 생산성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더 높은 세수, 세금 많이 걷어들인다는 거고요. 더 낮은 사회 지원 지출을 통해 국고 이익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집시들을 그러니까 비고용 상태로 남겨두면은 사회 지원금이 지출돼요. 그러니까 복지비로다가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라에서는 지출만 돼요. 근데 집시들을 고용하면은 이제 세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 지원 지출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득이 된다는 얘기고요. Conform une estimari a bonus mondiale badato per dattadin domi opti presupponendo che salarile medie romen descimbatte egalizzare a penitulilor de piace munci din Romania pentru romi arputea duce la avantage economice potenziale între Ops te ovde shop te milioane de euro. Si două punct nouă miliarde de euro anual și avantaje fiscale între 202 milioane de euro și 675 milioane de euro anual. 2008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세계은행 추정치에 따르면 이거 세계은행 요이 방가 몬디알라 이 세계은행이 이 지금 이 자료를 작성하는데 뒤에서
자금을 댄 대학 자금을 이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비를 지원해 준 거예요. 방카 나졸라 본디알라에서. 이 세계은행 추정치에 따르면 평균 임금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GP들에게도 루마니아 노동시장 소득을 획득할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면 연간 8억 8,700만 유로에서 29억 유로의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을 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연간 2억 2천만 유로에서 6억 7천만 유로의 세금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 고용하면은 이렇게 많은 세금을 갖다가 얻을 수 있으니까 루마니아 그 정부한테는 엄청난 이득이라는 걸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저는 숫자에 굉장히 약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29억 유로가 우리는 뭐 하여튼 몇조뭐뭐 이렇게 되더라도 제가 그 경제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는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이득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집시들에게 이 고용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테시 아체스테 치프레 세 바지아저 빼 이포테제 후알테 심플리피카테 은 레고투라코 모디피커릴레 딘 에코노미에 시 데페 피아자 문치 옐레 일루스트레아저 포텐치알롤 에코노믹 알 인클루지우니 로밀로르. 이 수치는 경제와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한 매우 단순화된 가정을 기반으로 하지만 노동시장의 그, 여기 모디피커릴레는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수정. 노동시장의 수정된,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거고요. 집스를 포용할 때 발생할 경제적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인클루지오네, 페피아짜 문치, 아포플라치에 로메, 마이티네레, 포아테피 운 아반다스, 프린카레, 사르프테 아보르다, 쿠숙체스, 프로보커릴레, 게나투러, 피스칼러, 시 에코노미커, 제네라테, 데, 텐딘첼레 데모그라피체. 노동시장에 젊은 집시 인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인구 통계학적 추세에 의해 제기된 재정 및 경제적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될수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추세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점점 노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그 노동력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루마니아 그 노동력들이 해외로 다 많이 유출돼요. 좋은 그 노동력들이. 집시들도 마찬가지로 해외로 나가긴 하는데 집시들을 해외에 나가서 좋은 인상을 안못 심어줘요. 루마니아 내에서도 고용이 안 되는데 서유럽 나가서도 고용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시들은 이제 서유럽이 나가면 대부분이 이그 나라에서 주는 그 임금 임금이나 그날 주는 뭐지 실업수당 이런 걸 갖다 받아 먹고 살라 그래요. 루마니아에서 있어서 고용 안 되나 외국 나가나 똑같기 때문에 외국 나가서 한 6개월 동안은 그 3D 업종에서 열심히 일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일자리 잃으면 바로 그 실업수당을 요청해 가지고 실업수당으로 살아요. 은치우다 샨셀로르 레두세 로미 아우 아프시마티브 아체아시 아스피라치 까시 네 로미 펜트루 예이 은시시 시 펜트루 꼬피 로르. 낮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집시들은 자신과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집시가 아닌 사람들과 마찬가지의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 학업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대시 로미슨트 아데세아 페르체프찌 까 네핀드 인테레사치 데 인클루지오네아 소치알러 스투디 울 인디커 데팝트 콘트라리올. 집시들은 종종 사회적 통합에 사회적 포용 이 포용 정책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연구 결과는 사실 그 반대라고 나타냅니다. 데그덴플루 아데세아 버이에틸로 로미 리세 인푸네 서퍼러세아스커 슈콜러 펜트로 아시 아주따 파밀릴레 크시티근드 운베니스 수플리멘탈 네체사르 수브지스텐세이 진리체.
예를 들어 집시 소년들은 종종 가족을 돕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여기 어쩔 수 없이라는 말이 빠졌는데,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매일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서 학교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학교는 가고 싶고 학교 가가지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직장을 얻고 싶긴 한데, 그래도 당장 먹고 살게 필요하니까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파밀리레, 블레나빌레, 으씹, 뿌리오리티 제아저, 켈투엘릴레, 은 풍쿠찌에데, 네보일레, 진리체, 은 데트리멘툴, 트란스포르툴루이, 은브라커 민테이, 사오 알토르, 코스투리, 벤투 소치알럼. 생계에 취약한 가족들은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의복비 또는 기타 비용 등을 희생하면서 일상적인 필요에 따른 지출들을 우선시합니다. 일단 먹고 사는 거예요. 학교 가기 위해서 쓰는 돈보다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사는 거에 일단 먼저 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보낼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은치우다, 악체술루이, 레두스라, 세르비치, 데서라따떼, 데칼리따떼, 에두까찌에, 쉬포시빌리터찌, 데크시틱, 뻐린찌 로미, 으시도레스크, 까또치코필로서, 압솔베아스커, 운, 니벨, 끝마이날, 데 은버쩌문트, 칠까, 사트레이트, 트레이프 프로첸트, 딘 뻐린찌 로미, 으시도레스크, 까또치코피서, 피날리제제, 첼프찐 은버쩌문트, 짐나지울, 쉬리치알, 콤파라티브, 구, 도예치 노모 프로첸트, 딘 뻐린찌 네, 로미, 까레 로쿠에스크 은 아프로피에레. 양질의 의료 서비스, 교육 및 수입에 대한 접근성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시 부모는 모든 자녀가 될수 있으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이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녀가 적어도 중등 및 고등 교육을 이수하기를 원하는 집시 부모는 전체 집시 부모의 약 70%에 달해요. 근처에 살고 있는 집시가 아닌 부모는 전체의 92%가 자녀의 고등교육 이수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루마니아 헝가리인들은 92%, 그러니까 자녀의 고등교육 이수를 바라고요. 집시든 그래도 73%, 높은 수치예요. 집시들에 비하면. 은차체 프리베시테 로꾸릴레 데문커 로미 안가자찌 세 데클라라 물 마이 페리치찌 쉬 마이 물주미찌 데 꼰지질레 데 비아초 데끝 최이 퍼러 올록 데 문커 이아르 샵데치 파트루 데 프로첸트 딘 버르바치 로미 쉬 샵데샤세 프로첸트 데 페밀레 로메 데클라라 꺼프레페러 운록데 문커 시구르 플러틱 마이 푸친 데끝운 베닌 마이 마레 다르 인첼트 쉬인 콘스탄트. 일자리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고용된 집시들은 직업이 없는 집시들에 비해 생활 환경에 대해 훨씬 더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답했으며, 집시 남성의 70%와 집시 여성의 76%는 높은 임금이지만 불확실하고 변덕스러운 일자리보다는 적은 임금이지만 확실한 직업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일할 수 있는 걸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일하다가 또 비고용자로다가 이제 실업자가 되고 뭐 이런 거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체스테 치프레 레프레젠터 오브제시 도이 프로첸트 시 오브제트레이 프로첸트 벤트로 버르바치 시 레스펙티브 페멜레 네 로메 킹 베치나다떼. 이 수치는 이렇게 이게 똑같은 거. 높은 임금이나 불확실하고 번듯스러운 일자리보다는 적은 임금이나 확실한 직업을 선호하는 게이 루마니아 사람들은 82%. 남성 중 80%, 여성 중83%뭐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시밀랄 베치닐로르 네 로미 마드리타티안 로밀로르 프레페러 사이버 울록데 문커 시구르 다르사 피엘라 문커 옵토레 베지 치치질레 페섭더문어 쉬서 누 아이버 리베르타티아 데아시 제스티오나 팀플 데끝 사이버 운록데 문커 인 콘스탄트 다르서시 제스티오네제 팀플은 모두 리베르. 근데 요 부분은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지는 제대로 모르는데 이 사람이 글을 썼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건 제 생각과는 약간 다른데요. 집시간이 이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집시들은 시간을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지만 변덕스러운 일거리보다는 시간을 관리할 자유가 없지만 하루 8시간, 주 5일이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거는 좀 그거예요. 누마냐 사람들은 사실은 이 일을 좀 적게 하면서 월급이 적더라도 일을 적게 하면서 또 자유시간 많이 갖는 걸 갖다가 선호하는 민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집시들은 더해요, 사실은. 집시들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길 원하, 오랜 뭐몇 년, 뭐 10년, 20년 일하는 직업을 이 사람들이 갖길 원하지만은, 그래도 하루 8시간씩 주 5일이라는 그런 것보다는 하루에 한 3, 4시간 일하고 주 3, 4일 일하고 뭐 이런 그런 직업들, 이런 직업들을 더 선호하는 거는 좀 있어요. 민족성이에요, 이거는. 그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게 8시간 꼬박 일하고 막 이런 사람들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8시간 그에 해당하는 돈을 준다. 그럼 이 사람들은 1시간, 2시간 일하고 나머지는 거기 그 뭐야 그늘에서 여름 같은데 그 특히 그 건설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일안 하고 그냥 계약해서 놀고 있고 한 사람은 삽질하고 나머지 한 10명은 돌아서 있고 그러다 또 이제 다른 사람 한 명이 가서 삽질하고 또 나머지 10명은 또 쉬고 뭐 거의 그런 식으로 다 일하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막 이렇게 막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건잘못 봤어요. 제가 누마냐 살면서. 하여튼 집시들도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예요. 페멜레 시 버르바치 로미 누아 왁체스 은 제네랄 라 오포르투니타 칠레 에기지텐 이그지스텐테 빼삐아짜 문치 딘 로무니아. 집시 여성과 남성은 일반적으로 누마냐 노동시장에 접근할 기회가 없습니다. 로미 스타 안가자찌 물트 마이 푸친 데끝 레네 로미 끼아르 슈끈드 꼼바람 로미 그 베치니 네 로미 까레세 라포르테아서 라 아첼레아시 피에체 레지오날레 데 문커. 동일한 지역 노동시장에서 집시는 집시간인 이웃에 비해 고용률이 낮습니다. 아체스트로쿠르 레플렉터 오 레프레진터 스커주테 빼삐아짜 문치카레 라 론도서우 프로비네 딘네 은크레데레아 거 보르거시 울록데 문거.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집시들이 낮은 존재감을 반영하며 집시들이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누마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집시 쟤네들이 무슨 일거리를 찾아? 쟤네들 일거리 안 찾는 애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집시들이 써달라고 가는데 가면 항상 제일 남들이 안 하는 일, 제일 어려운 일, 뭐 자동차 밑 바닥에 들어가서 수리하고 뭐 이런 거, 자동차 기능공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쓰레기 청소부라든가, 또, 농장 치우는 일이라든가, 농장 그, 양우리라든가, 저기, 뭐, 소우리, 뭐, 이런 거 청소하는 그런 거라든가, 하여튼, 어려운 일들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파라치치파레아, 라 포르자 데 문커, 아 로밀로르 데 브로스타 액티버, 신제치, 샵데 데 프로첸트 딘트레 버르바치시 트레지치 파트로 데 프로첸트 딘트레 페메 예스테 마이 미꺼 데크샤 아 베친롤 네 로미 샤제 샵데 프로 데 프로첸트 딘트레 버르바치시 파트레지 도이 프로 데 프로첸트 딘트레 페메 근로 연령 집시들의 노동 참여율은 남성이 57% 여성 34%. 집시간인 이웃의 노동 참여율, 그러니까 누마냐 사람들, 남성 67%, 여성 42%보다 낮습니다. 벨른거, 파라티치파레아, 스코주터, 로미, 딘 로무니아, 세콘프런터, 19, 라떼 마이디카테, 데 소마즈, 추아체 은사암너꺼, 물티 딘트레, 예이, 까우터, 운 록데 문꺼, 다르 누 거세스크. 낮은 노동 참여율 외에도 이렇게 노동 참여율이 지금 고용률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당연히 그러면 실업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실업률이 높은데 이는
많은 집시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은 플러스 마조리타테 첼로로 안 가졌지 아우로꾸리데 문꺼 인스타빌레 쉬 인포르말레. 또한 대부분의 고용자는 이 집시 고용자들은 불안정하고 임시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이 건설 노동자들이 많아요. 건설 노동자들인데 이 무슨 기능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타일을 갖다가 접착한다든가 아니면 뭐 목수라든가 뭐 이런 그 직업 말고 그냥 집 나르고 집 나르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요. 삽질하고 뭐 이런 일들 많이 하는 거고요. 다텔레딘 스튜디올 레알리잣 난 리벨룰 호스퍼더릴로를 알았더꺼 도아르치르까 트레지친치 데프로첸트 긴트레 안가자찌 로미 루쿠레아저 오피치알 꾸 콘트락트 데 문꺼 사우페 바자 알토르 도쿠멘테 레갈레 스크리세 쉬 아오 아시구라 소치알 아오 아시구라 소치알레 쉬테 소노타테 스프레 데오세비레 데 오브제치 우는 프로 데프로첸트 딘 안가자찌 네 로미 딘 베치노타테. 가구 설문조사의 데이터에 따르면 집시 고용인의 약 35%만이 이 공식적으로 일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이라는 거는 이제 고용 계약이 있는 거고요. 또 기타 서면 법률 문서를 갖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일하고 사회보장 및 건강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집시가 아닌 이웃들은 전체 고용인의 80%가 공식적인 고용인입니다. 나머지 19%는 이제 그 비정규직이라는 얘기고요. 물때, 딘 로꾸릴레, 데 문꺼, 데찌누떼, 데 로미, 네테시터, 도아르, 니벨루리 스커주떼, 데 콤페텐쩌, 첼마이 프로바빌, 까우르마레, 아 데칼라젤롤, 라 니벨룰, 콤페텐첼롤, 아체스토라, 쉬 순투플라티떼, 슬라브. 집시들이 보유한 많은 직업은 낮은 수준의 기술만 필요로 하며 대부분의 경우 기술의 격차로 인해 임금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기술. 이런 3D에 일한다는 거고요. 대기댐플로 물티딘 안가자찌 로비 데스퍼쇼아러 악티비터치 슬랍 플러티떼 은 아그리쿨트로. 예를 들어 많은 집시들은 임금이 낮은 농업 분야에 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농업 분야. 그 다음에 또 콘스트럭지에.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또 쉬운 도메뉴 그렇죠. 쉬 은 도메뉴 콘 도메뉴 대 콘스트룩 지에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낮은 농업 분야 와 분야와 건설 노동 부분에 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폴리티칠레 안가자레 트레부이에 서세 콘첸트레제 빼 은브로더찌레아 콤페텐첼로 시 안가자 빌리더찌 로밀로르. 고용 정책은 집시들의 경쟁력과 고용 가능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콘클루질레 스튜디올루이 인디꺼 오 네보에데 프로그라메 데 포르마레 벤트로 안가자레 스페치피체 티네릴로르 시 페메일로르 로메 까레슨트 데자반다자찌 시 쇼메리. 연구 결과는 불이익을 받는 실업자 집시 젊은이들과 집시 여성들을 위한 고용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나타냅니다. 고용 훈련 프로그램도 정부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크레아레아 쉬 임플레멘타레아 우누이 프로그램 데 데즈볼타레 아 콤페텐첼로 스페치알 벤투 티네레툴 데 다반타자트. 불우한 청소년을 위한 경쟁력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행해야 합니다. 운 아스트펠데 프로그램 아르트레브이서 콤비네 포르마레아 빼테메 엘레멘타레 꿈 아르피 데 콤페텐자
코그니티버, 콤페텐자, 소치오 에모쇼날러 비아자. 쉬 아티투디닐레 테크니체 프린 스타테 스타 프린 스타지 데 프락티커 카레서 아시구레 코렐라레아 포르머리 꾸 최레레아 앙가자토릴로르 은 마테리에 데 콤페텐체. 이러한 그 고용 그 촉진 프로그램은 인턴십을 통해 인지 능력, 그 다음에 사회정서적 능력 및 기술 능력과 같은 기본 주제에 대한 교육을 결합하여 직업 훈련이 고용주의 경쟁력 요구와 연관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제 기술만 가리키면 안 되고 인지 능력이라든가 사회정서적 능력, 생활 능력이에요. 이런 걸 또, 기술 그 교육이랑 병합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대기업들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소치오 에모쇼날러 사회정서적 능력이에요. 콤페텐자. 요거는 이 사회적 정서적 경쟁력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프로그램을 아르트레부이서 인클루더 콘실리에레 쉬 콤페텐체 데코우타레 아 오네 록데 문코 에그젬플루 카파치타테아 데아스크리에 운 카리쿨럼 위테 분 이덴티피카레아 포시빌렐로르 오포르투니터치 데 앙가자레 레작타레아 오네 스크리소리 데 인텐치에 수수찌네레아 구숙체스 아 오누이 인터뷰 프레쿰 시 세레비칠레 메디아토릴로르 펜트로 꼬우타레아 오누이 록테 문커. 이 프로그램에는 고용촉진 프로그램에는 구직상담 및 경쟁력을 예를 들어서 좋은 이력서를 작성하고 이 커리큘럼 빗대 이런 단어는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라틴어에서 그대로 쓰는데 전 세계 공용어예요. 이력서. 커리큘럼 빗대. 커리큘럼 빗대. 이력서. 좋은 이력서 작성, 잠재적 취업 기회 식별, 의향서 작성, 면접의 성공적 수행, 인터뷰 면접. 그리고 구직 중재자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직 중재자라는 사람, 그 중재자라는 그 그러니까 리크루트, 헤드헌터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그 직책을 갖다 두고 이런 사람들 갖다 그 나라에서 이런 그 공무원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베스티지 은 슈안세 페피아짜 문치 펜트로 페밀레 로메. 집시 여성을 위한 노동시장 기회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체스타 포아테 인클루데 엑스틴데레아 프로그라물 루이 데디캇 아시스텐 텔로 메디칼레 코뮤니타레 쉬 인스트루이레아 페메일로 카레서 데비너 에두카 또아레아 수플리 니 또아레. 여기에는 이 집시 여성을 위한 노동시장 기회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 얘기인가 하면 여기에는 지역사회 간호사 헌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간호사로다가 이제 고용하는 그런 간호사 만드는 거예요. 집시 그 여자들을. 그다음에 여성들에게 대체 교육자가 돼서 집시 여성들에게 대체 교육자. 그러니까 정식 임명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 집시들을 교육하는 교육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비정규직 그 선생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 집시들을 교육하는 그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훈련하는 것이 이 집시 여성을 위한 노동시장에 투자하는 일이에요. 크레시테레아 인베스티질로르 은 프로그램에 대해 프로텍지에 소치알라 바자테 데 테스타레아 미질로아첼로르 데트라이 스프르지닌드 페르소넬레 첼레마이서라체 시 스프르지닌드 시 스티물런드 트레체릴레 커트레 앙가조아레. 생계평가를 기반으로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며 취업 전환을 지원하고 고무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먹을 것만 주는 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취업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떨이레아 카파치터치 아젠찌에이 나쇼날레 펜트로 오쿠파레아 포르테데 문커 프린 페르소날 시 인스투이레아 인스티투이레 코레스푼저 또아레 아 아체스투이아 크레시테레아
니벨룰루이 대 콘스티엔티 기자레 슈테 은크레데레 은 룬둘 베네피치아릴로 포시빌리 시 알로카레아 우니프젯 마이마레 펜트로 프로그라멜레 펜트로 피아짜 아키보 아문치 펜트로 포플라치 블레라빌레 인클루시 로미. 직원 고용과 적절한 훈련을 통해 국립고용청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립고용청이라는 데가 이제 여기 고용 이렇게 되네. 아젠찌에 나쪼날레 아젠찌아 나쪼날로 펜트로 오페라레아 포르테이데 문꺼 요거예요. 국립고용청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고용청에서 직원을 고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적절한 훈련을 해야 돼요. 직원 고용은 아까 얘기했던 이런 그 메디아토리, 여기 보면 구직중재자 여기 나오는데, 세르비칠레 메디아토리로 메디아토리를 갖다가 많이 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직중재자라는 직업을 가진 그 공무원들을, 이런 이름을 가진 공무원들을 많이 또 채용해야 되고요. 이 국립고용청이. 그 다음에 잠재적 수혜자들의 인식과 신뢰를 높이며, 잠재적 수혜자들은 이제 그 고용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들한테 아, 집시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신뢰를 높여줘야 돼요. 집시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할당해야 합니다. 예산인데, 이건 그냥 예산이 아니라 국가 예산을 뜻해요.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더 많은 국가 예산을 할당해야지. 이제 이거는 굳이 집시뿐만 아니라 집시를 포함한 취약계층까지도요. 이 포플라치, 블레라빌레, 이 취약계층, 집시를 포함한 취약계층, 집시와 루마니아의 취약계층, 이 사람들한테 다 같이 이런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교육을 시켜서. 은 콘텍스툴 레포르멜로 악투알레 딘 도메니울 아시텐제이 소치알레 엘리미나레아 디스크리미너리 파밀리로 누메로아세 은 카드룰 프로그라멜로 데 아시텐저 소치알러 펜트로아 아주타 라 레두체레아 서라치에이 은 룬둘 투투로 파밀리로 누메로아세 인클루시브 아 파밀리로 로밀로. 이것도 루마니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집시뿐만 아니라 루마니아 사람들한테까지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는데, 어떤 혜택을 줘야 되나 하면, 현재의 사회지원 분야를 개혁하는 맥락에서 사회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대가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여 집시가족을 포함한 모든 대가족의 빈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츠에스터 모스로 뽀아테피 은소치터 대 프로그램의 콤플레멘타레 펜트로 피아짜 아키보 아문치 시 데세르비치 오르토 페다고지체 중요한 오르토 페다고지 중요한 단어고요. 교정 교화인데, 펜트로 아둘치 까레포 누꾸라 다르까레 누슨탄가자치 사우 프로그램의 데스퍼슈라테 은 도메니올 에두카치 시 포르머리. 이 조치에는 활동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보안 프로그램, 일할 수 있지만 고용되지 않은 성인을 위한 교정교육 서비스. 그러니까 이 일할 수 있지만은 고용 안 되려고 그냥 다른 막 범죄만 저지르고 막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그또 글자 모르는 뭐 이런 사람들한테 교정교육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는 요게 바로 오르토 페다고지 체 형용사고요. 오르토 페다고지에 하면 이제 교정교육이란 뜻이고요. 또는 교육 및 훈련 분야의 프로그램 등이 동반된다. 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조치들을 앞으로 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집시들 또 문제고요. 다시 이제 다른 얘기로 잠깐 또 넘어가서, 베스트 운스페르트 딘 로미 철케타치 데클라라꺼 아우 포스트 디스크리미나치 딘 카우자 에트니에이. 이
연구 조사에 응한 집시들의 4분의 1 이상이 인종에 따른 차별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파밀레 로메 아우 데클라랏과 사우 콘프론탓 코 첼레마 리디카 데 리벨루리 데 디스크리미나레 끈드 아우 은첼과 서콘페레 사우서 은키리에제 오프로프리에타테 트레지 주그노데 프로첸트 사우 끈드 아우과 우탓 울록데 문커 레 무네라테 네무레라 트레제치데 프로첸트. 그러니까 집시인 가정은 부동산을 사거나 임대하려고 할때31% 또는 유급 일자리를 구할 때30% 가장 높은 수준의 차별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살 때나 또는 그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거의 안 해줘요, 잘. 31%가 불만족한다고 얘기했다는 거고요. 로미 세콘프론터 꾸 엑스클루지오네아 딘카우자 에트니에이 아뜻 은 도메뉴얼 푸르니저리 데 세르비치 끄시 빼 디벨세 삐에째 집시들은 서비스 제공 분야와 다양한 시장에서 민족성 때문에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시들은 그 특히 그런 데서도 잘 고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든가 아니면 또 보모, 베이비시터 이런 데서도 잘 고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민족성 때문에, 에트니에 때문에. 페피아짜 문치, 로미 아우 데클라랏, 거 앙가자또리, 야우 인포르맛, 거 누아우 포스트 앙가자찌, 뺀뚤거슨 찌가니. 집시들은 노동시장의 고용주가 그들이 집시이기 때문에 고용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고 그, 독, 너 집시야. 그래서 넌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받은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집시 그, 이 설문 참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고요. 빼삐아짜 피난치아로 반게리, 에지터, 서 아코르데, 은프로무토리, 첼로르 까레, 로쿠에스크, 은, 페리페리, 쉬, 루크로토릴로르, 딘, 섹토룰, 인포르말, 은 스페추얼, 로밀로르, 콘시데른두이, 운 그룹대 리스크 리디캇 까레 누 레스펙터 레굴릴레 금융시장에서 은행가들은 도시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임시적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누마냐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히 집시들 누마냐 사람들과 집시들 동등하게 이렇게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집시들을 갖다가 규칙을 따르지 않는 고위험 그룹으로 간주하고 고위험 그룹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융자를 빌려주는 것을 꺼려합니다. 대출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스메디아 인클루시브 텔레비지오네아 필멜레 쉬 레클라멜레 꼰찐 이마지니 은조시도 아래 쉬 스테레오티프리 데스프레 로미 텔레비전 영화 및 광고를 포함한 미디어에는 집시들에 대한 경멸스러운 이미지와 고정관념, 그러니까 집시는 나쁘다, 뭐 이런 고정관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르티콜렐레, 쉬 이마진일레, 데스크리오, 로미, 까프로보끈드, 비올렌저, 은카줄, 레볼텔로르, 딘트로, 꼬무니타테, 사우커, 세콘포르토 아그레시브. 기사와 이 이미지들은 이 신문기사라든가 뭐 이런 걸 뜻하는데요. 이미 잡지라든가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폭동이 발생할 경우 집시들이 폭력을 일으키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한다고 그렇게 기술합니다. 은스튜디오 레첸트 레알리자 때 콘실리오 라치오날 펜트로 콤바테레아 디스크리미너리 아라터 최내 최대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아라터꺼 파트리치신치 데프로첸트 딘 네로미 센트스페리아치 끈드세 은틀레스크쿠 운그룹 대 로미 페스트라더 죄송합니다. 국가차별방지협의회의 여기가 콘실리올 라치오날 펜트로 콤바테레아 디스크리미너리 국가차별방지협의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집시가 아닌 사람들의 45%가 거리에서 집시 집단을 만날 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45%더될것 같은데 집시가 한꺼번에 떼거리로 몰려다니면 거기 그 근처에는 안 갈라 그래요. 무서워요. 좀 약간. 아츠아스타 인디꺼 운리벨 프로푼드 데
네, 은크레데레, 은트레, 첼레, 도어, 포플라찌. 이것은 도인구 집단 사이에 깊은 불신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노마녀 사람들과 이 찌가니 집시들 사이에서, 로미, 이 사이에서 깊은 불신이 있는 거예요. 데스크리미나레아, 포아테피, 콤보투터, 은, 첼, 마이, 에피치엔트, 모드, 뿌린, 아돕타레아, 우네이, 아보르더리, 비발렌테. 콤바테레아, 수르셀로르데, 디스크리미나레, 시상크초나레아, 악델로르, 데, 디스크리미나레. 차별은, 차별 자체는 차별의 근원에 대항하고 차별 행위를 제재하는 두 가지 접근법을 채택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집시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제 인종차별금지법 뭐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이제 도마뇌가 안 갖춰져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갖춰가지고 차별의 근원을 갖다가 뿌리 뽑자 이런 얘기예요. 너더치릴레 디스크리미너리 프레쿰 스테레오티프릴레 네가티베 쉬 냉크레데레 트레브에 콤보투테 프린 브노터치랴 이마지니 네가티베 빼까레 오아오 로미 쉬 프린 인텐시피카랴 인테락지오딜로르 딘트레 로미 쉬네 로미 펜트로아 옵치네 운 리벨데 은텔레제레 레치프로커.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불신과 같은 차별의 근원은 상호 이해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집시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집술과 집시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강화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이더 이상 뭐 매스미디어 같은 데서 이 부정적인 거 내보내지 않고 뭐 이러면서 이 서로 이제 그 고정관념 같은 거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악델레 디스크리미나토리 트레부이에 상크치오나테 구 스트릭테체 구운 리벨데 톨레란처 제로 프린 아플리카랴 에피카체 쉬 콘세크벤터 아 레지슬라체이 딘 도메뉴얼 콤바테리 디스크리미너리. 여기서 여러분 디스크리미나레 이게 이제 차별이란 뜻이에요. 요 디스크리미나레라는 단어는 알아두시면 좋고요. 차별금지법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적용을 통해 차별 행위는 관용 없이 엄격하게 제재되어야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집시들이 범죄를 안 일으켜야 돼요. 일단 그러려면 자기들도 스스로 이제 노말 사람들도 우리 차별 안 하고 우리를 고용하는구나 이걸 믿고 이제 자기네들도 범죄 행위 해가지고 당장 이돈 벌거나 아니면 앵벌이 시켜가지고 꼬마애들 어린애들 앵벌이 시켜가지고 학교 가야 될 애들을 가서 학교 안 보내고 막 길거리에서 구걸시키고 뭐 이런 행위를 스스로 자기네들 스스로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집시들도. 폴리티칠레 펜트로 콤바테레아 스테레오티 프릴로르 네가티베 데스프레 로미 쉬 프로모바레아 은첼레제리 레치프로체 은트레 로미 쉬 넬로미. 집시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맞서고 집시와 집시가 아닌 사람들의 상호 이해를 촉진한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인트로듀체레아 오누이 메커니즘 데 수프라베게레 펜트로아 데피스타 쉬 알레두체 콘티누툴 데 프레서 까레 페르페투에아저 스테레오티프릴레 네가티베 데스프레 로미. 집시에 대한 부정적이고 고정관념을 유지하는 언론 콘텐츠를 감시하고 줄이기 위한 감시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되고요. 아체스트 메커니즘 아르프테아 포크치오나 은 모두 시밀라르 첼로르카레 모니토리제아저 은 프레젠트 블라스페미아 쉬 크루즈메아 은 마스메디아. 이 메커니즘은 현대 미디어에서 신성모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블라스페미아 그냥 직역하면 신성모독인데요. 요즘 신성모독이 아니라 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잔인함 같은 거 보내주는 거를 모니터링하는 메커니즘과 유사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 현재 유튜브 같은 데서도 자동으로다가 이 감시 그게 돼가지고 자동 그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이 욕하고 욕이라든가 아니면 뭐 잔인함 같은 걸 갖다가 차단해요. 이런 걸 갖다가 이 집시에 대해서도 비방하거나 집시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면은 이 차별 금지 이런 법안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감시 메커니즘을 갖다가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은트로 두체레아 오네 폼크티데 아보갓 알 뽀뽀룰루이 테르츠 벤트르 모니토리자레아 레스펙터리 프린치필로르 데네 디스크리미나레 데코트레 프루니조리 데 세르비치 퍼블리체 에그젬플로 은 시스템 메디칼 프로그램에 대해 아시스텐처 소치할러 시콜리 공공 서비스 제공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에요. 예를 들어 의료 시스템, 사회지원 프로그램 및 학교의 차별 금지 원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제3자 옴부즈맨 국민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옴부즈맨 역할을 갖다가 도입해야 된다. 그다음에 란사레아 데 캄파니 나초날레 인텐세 펜트로 아파체 디스크리미나레아 인 악셉타빌러 딘 뽕크테베데레 소치알 은 로무니아 사회적 관점에서 차별을 용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강렬한 국가 캠페인을 루마니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리데리 데 오피니에 아르프테아 피 임플리카치 은 깜파니 데 트란스미테레 아 우노르 메사제 푸테르니체 카레소 콘담네 디스크리미나레아 카핀드 운 콤포르타멘트 그레시 시 루시노스 페카레 소치에타테아 누트레브이에 서울 똘레레제 오피니언 리더 여론을 이끄는 사람들은 차별을 그러니까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잘못되고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차별을 비난해야 돼요. 차별을 비난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캠페인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 차별이라는 것은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잘못되고 수치스러운 행동이다 이런 걸 자꾸 알려야 돼요. 콘솔리다레아 레지 데 콤바테레 아 디스크리미너리 은트룸 모드 마이 에피카체 시 콘세퀀트 프린 모디피카레아 레지 시아 카드룰루이 인스티투치오날 알 콘실리올루이 나치오날 펜트로 콤바테레아 디스크리미너리 국가차별 방지 협의회의 법과 제도 도출을 수정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차별금지법을 강화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근데 이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건 좀약 사실은 요거는 좀 미묘한 문제들이 많아요. 이거 어느 선까지 차별 금지에 포함시키느냐, 뭐 이게 상당히 미묘한 문제예요. 이거는 차별 금지법 같은 걸 함부로 이렇게 제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많은 조항을 나눠 가지고 그냥 그 평소에 차별을 안 하고 그냥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내가 그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막 붙잡혀가고 막 이러면 안 되거든요. 막 자유를 억압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의 자유까지 억압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조항을 잘 만들어서 집시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 집시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처벌한다. 이 조항을 잘 나눠놔야 돼요. 그 외에는 차별 방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런 걸 갖다가 확실히 이 조항에 정해놔야 되고 이건 좀, 미묘한 문제예요. 아스펠데 모디피커리 프린트로 마이 부너 클라리타테아 클라리타테 시오 콘세퀀저 스포리터 아 모둘루이 은카레 예스테 아플리카테 레지슬라치아 데 콤바테레 아 디스크리미너리 아르트레브이사 암플리피체 포시빌리터 찔레 데 페날리자레 사우 데스쿠라자레 아 디스크리미너리 이러한 보안은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방식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여 차별을 처벌하거나 억제할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좀 위험한 얘기 발상이고요. 하여튼 어느 정도의 이그 한계를 둬야 돼요. 어디까지가 차별이고 어디까지가 차별이 아닌가를 갖다 명확히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수르셀레 데 디스크리미나레 마니페스타토 난 리벨룰 프레스터릴로르 데 세르비치 아르프테아 피 레두세 프린 은브노타치레아 콤페텐체이 꿀뚜랄레 아프로니조릴로르 데 세르비치 푸블리체 카드레 디닥티체 카드렐레 메디칼레 폴리치아 앙가자치 딘 프리마리 시 프린 크레시테레아
누머룰루이 시카파시터치 메디아토릴로 까레 악조네아서 까풍 뿡떼데 레고뚜러 은트레로미 시 프로니조리 데세르비치. 서비스 제공에 나타난 차별의 원인들은 공공서비스 제공자의 문화적 경쟁력,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키고 집시들과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다리 역할하는 중재자의 수와 역량을 늘리면서 격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 차별의 원인들을 갖다 격감시켜야 되는데, 이 차별의 원인들을 격감시키기 위해서는 이 교사라든가 의료진, 경찰, 시장 직원 이런 사람들이 문화적 소양을 향상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집시를 차별하지 않게. 그리고 또 이거 중재자를 갖다가 중재자의 수를 또 늘려야 돼요. 이 중재 역할을 하는 사람들. 집시와 집시가 아닌 사람들 간의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또 공무원을 새로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데즈볼타레아 시 인트로두체레아 모둘렐로 데 콤페텐체 꿀뚜랄레 은카드룩 꾸리꿀레이 오블리가토리 펜트로 포르마레아 이니치알러 시 콘티누어 아 레프레젠탄틸로르 푸블리체 프로페소리 프론지오리 데세르비치 메디칼레 폴리치에 메디아토리 프리마리 공무원 그러니까 교사 의료 서비스 제공자 경찰 중재자 시장 초기 및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필수 교육 과정 내에서 문화 역량 모듈을 개발하고 도입합니다. 문화 역량 모듈이 중요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인성 교육을 갖다 많이 시켜야 돼요. 문화 교육. 그러니까 집시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거 하루아침에 500년 동안 이 불가촉 천민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랑 이 화합하기가 사실은 이 누마니아 내에서 이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하여튼 누마니아도 이 앞으로 이제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하는데 집시 인구는 늘어나요. 이들을 갖다 어떻게 잘 포용하느냐가 이 누마니아의 경제와 누마니아 삶이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그큰그그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해결하면 누마니아는 발전할 수 있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누마니아는 점점 더 낙후되는 상황으로다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은카줄 네콘포르머리 예스테 네체사러 오르가니자레아 오너로 노이코르수리 데 포르마레 펜트로 프로니조리 프린 모둘렐레 데 콤페텐체 꿀투랄레 멘치오나테 마이수스 이그지스텐드 시 포시빌리타테아 우틸리저리 모수릴로르 디스치플리나레 꾸마르피 아멘질레 미준수씨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차별 금지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거 갖다 지키지 않고 차별을 계속 하게 되면은 위에 문화 역량 모두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 과정을 구성해야 하며 벌금 등의 징계 조치가 적용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양 교육을 이런 이 차별 행위를 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큰 죄를 주는 게 아니라 뭐 징역 가거나 뭐 이런 그런 벌칙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한테 소양 교육 뭐몇 시간 무슨 교육 받으라 뭐 문화 교육 몇 시간 받으라 이런 걸 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벌금 아멘더 요거로 다 끝내는 그런 이제 이 징계 조치 요런 걸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시구라레아 우리 만닷 비네 은테메이앗 벤트로 메디타토리 스콜라리 시 사니타리 아스페른끝 아추시티아 서시 포아터 데스퍼슈라 악티비터칠레 은시스테멜레 소치아레 아 스콜라레 시데 응그리지레아 메디칼럼 학교 및 보건 시스템에서 해당 분야의 중재자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확고한 권한의 위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시콜리 까레 데세르베스크 은스페셜 꽃비 로미 수페러 데온 니베스코줏 알 깔리터치 프레더리 까레 프로비네 라 룬둘 소우 딘 인스투이레아 네코레스프저 또 아래 아 프로페소리 롤
시딘 레스로세데 은버짜레 네 아데크바테. 특히 집시 어린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는 낮은 수준의 교육 품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교사들의 부적절한 교육 및 부적절한 학습 자원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집시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갖다가 못 받고 차별받는 경우가 좀 있어요. 루마니아에서는. Mai multe studii au constatat că școlile cu un procent mai mare de elevi romi tind să aibă personal mai puțin calificat și cu mai puțină experiență, plus o fluctuație ridicată a cadrelor. 여러 연구에 따르면 집시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는 자격이 부족하고 경험이 적은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 이직률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요런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고요. 인프라스트루트라 슈콜라로 시 레스루셀레 순투 꼬렐라테 꾸칼리타테 악둘루이 페다고직 시 순투 네 꼬레스푼더 또아래 은 물테 슈콜리 꾸 오프로포르치에 리디카터 데엘레 로미. 교육적 행위의 질과 관련이 있는 학교 기반 시설 및 자원은 집시 학생 비율이 높은 많은 학교들에서 부적절한 실정입니다. 학교 기반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프로그라물 그 메디타토르 스콜라르 펜트루 아 음브로터치 아체스트 팝디에스테 프로미저토르 다르트레부이에 콘솔리다. 이 사실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학교 중재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미래지향적이 약속이 돼 있대요. 근데 더욱 강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도입하는 중인데, 루마니아에서도 이게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마니아인들과 집시들을 화합시키려는 학교 중재자, 그러니까 그런 화합시키려는 교육을 하는 그런 그 교수들이 교수 어, 교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더욱 강화되어야 되고요. 은치우다 롤룰루이 포지티브 레크노스쿠트 알 메디아토릴로 스콜라리 로미 프로그라멜레 꾸 메디아토리 아코페로 도아르 파르치알 꾸미니터칠레 로메. 집시학교 중재자의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중재자 프로그램은 집시 지역사회를 부분적으로 포함합니다. 집시 지역사회가 굉장히 큰데 그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도입된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Uni primarii locali au realocat resursele programului mediatorului școlar altor domenii. În alte cazuri, mediatorii comunitari au renunțat din cauza salariilor neatractive. Ilbu 지역 시장은 primarul 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시장님이요. 시장님은 학교 중재자 프로그램 지원을 다른 지역으로 재할당했으면 자기 나라에서 이제 중재자 프로그램 자원을 줘요. 너 얼마 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라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시에서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시로다가 이돈 줄게요. 귀찮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시장들이.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공동체 중재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왔는데 급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냥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Investigile în intervenții de calitate pentru dezvoltarea timpurie a copilor în comunitățile de romi ar putea implica îmbunătățirea infrastructurii școlare, colaborarea cu părinții și stimularea participării, combaterea Parasiri scolare prin creșterea medierii în școli și transformarea școlilor în medii mai prietenoase pentru toți elevii și îmbunătățirea calității școlilor cu un procent ridicat de elevi romi prin instruirea și motivarea profesorilor și prin alocarea bugetelor Corespunde 또 아래 집시 지역 사회에서 아동의 조기 발달을 위한 양질의 중재에 투자하는 것은 학교 기반 시설 개선을 포함할 수 있고요.
부모와의 협력 및 참여 촉진을 해야 되고, 학교에서 중재를 강화하고, 학교를 모든 학생을 위한 보다 친근한 환경으로 전환하여 학교 중퇴를 방지해야 하고, 그리고 교사를 훈련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적절한 예산을 할당함으로써 집시 학생들의 비율이 높은 학교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트레부에 로아테 머수리 마이 데그라버 펜트루 아 프로베니 퍼시리아 슈콜라르 데끝 펜트루 아 은첼까 레 인테그라레아 티네릴로르 까레 아우퍼러시 슈콜라르.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들을 재통합시키기보다는 학교 중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은 이제 뭔가 하면 스타빌리레아 우누이 시스템 데 알레르타레 띰프리에 은 레고뚜라쿠 엘레비 까레 프레젠터 리스쿨 데 퍼러시레 아슈콜리 인클루시브 액티비터치 데 콘실리에레 시 멘토랏 은 스페치얼 펜트루 엘레비 까레세 콘프론터 쿠 아체스 리스크. 특히 중퇴 위험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멘토링 활동을 포함하여 이런 위험에 처한 학생을 조기 어 이런 이런 위험에 처한 학생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갖다 이제 학교를 그만두지 않게 잘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이 학교를 그만두는 원인이 학교가 재미없고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아까도 위에서 얘기했지만 돈 벌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요. 트레부에 인스트루이치 프로페소리 아스페른끝 아추시티아서 데프린더 오비시니저 오노로 아보르더리 시 프락티치 에피추엔테 콘추엔트른두세 페 에두카치아 인클루시버 시페 히스토리아 림바 시쿨투라 로밀로르. 교사는 집스들의 역사, 언어 및 문화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접근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그러니까 집시 언어가 따로 있는데요. 집시어를 갖다가 교과 과정에 넣고 있어요. 이 집시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집시어, 집시 역사 뭐 이런 과목을 따로 또 채택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집시 교수님, 교사들이 또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교육들이 점점 이제 몇 지역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점점 더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도 옛날에, 책방에 가보니까 이 집시어 교과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서 집시어나 배워볼까 하고 이렇게 샀는데, 어려워가지고 포기했어요. 근데 집시어에서 나온 은어들은 또 많이 알고 있어요. 몇 가지는 미시또, 낯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이런 집시어에서 파생된 그런 또 은어들은 나중에 제가 이제 문법 작문이라든가 회화라든가 이런 거 다른 과목을 할때 나중에 가르쳐 주도록 할 거고요. 아잡다레아 꾸리꿀레이 펜트로 알렐리에파 콘텍스텔레, 쿨투랄레, 알레 코뮤니터질로르 데 로미, 아주스타레아, 오랄룰루이, 아스페른끝, 아체스타, 서치너 콘트 데 액티비터질레, 고비시니테, 알레 파밀리로르 로메, 우틸리자레아, 마테리알렐로르 데 은바짜레, 렐레반테, 펜트루, 네보일레, 엘레빌로르 로미. 집시 공동체의 문화적 맥락을 강조하기 위해 커리큘럼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로마 가정의 일상적인 활동을 고려하도록 일정 조정, 집시 학생들이 필요하려는 학습 자료의 사용, 그러니까 여기는 집시 가족이에요. 집시 로미가 집시 가족의 일상적인 활동을 고려하도록 일정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아침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침에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학교 와서 공부할 수 있게 이 시간표를 좀 조정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정 조정 같은 것도 필요하고. 커리큘럼도 이 학생들이 지금 이 학생이 나가서 자동차 정비소 같은 데서 일한다.
그럼 자동차 정비에 관한 그런 걸 갖다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갖다 넣어주는 게 좋다 이런 거예요. 당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 아꼬르다레아 아텐제이 꺼트레 데즈볼타레아 아빌리터질로 소치오 에모치오날레 꾸 액티비터치데 은바짜레 까레스 프로모베제 모델레 데우르맛 딜룬둘 꼬미터질로 데루미 은 베데레아 크리스테리 레스펙투 루이 데시네 아코필로 딘 풍크트 데 베데레 에트닉 민족적 관점에서 어린이의 자존감을 집시 어린이의 스스로 집시라는 그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집시 공동체의 초종 모델을 장려하는 학습 활동을 통해 사회 정서적 적성 개발에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집시도 이 무조건 뭐막 범죄만 저지르고 이런 게 아니다. 집시도 이런 뭐 음악이라든가 지금 누마냐 같은 경우 집시들이 또 음악이라든가 러우따리 악사 뭐 아니면 또이 예술 이런 데도 또 많이 또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들 통해서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누마냐 집시 중에서 이제 돈 많이 버는 집시들은 정말 돈을 많이 버는 거. 플로린 살람 가수 중에서 이건 그냥 썼다가 지울게요. 플로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그어 기회가 되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집시 음악 마넬레 이걸 치면은 마넬레 이걸 치면 이거 집시 음악이란 말이에요. 집시 음악 마넬레. 근데 이 마넬레 하는 사람 중이 그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요. 우리로 말하면 이그 뭐야 미스터 트롯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거랑 비슷하네요. 플로린 살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드리안 꼬필룰 미누네 이런 사람들은 뭐 돈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벌어요. 진짜 연예인들 중에서 최고 연예인들. 그러니까 이런 집실도 있다는 것, 또돈 많이 버는 집실도 있고 그러니까 연예계 쪽에 이 재능 있는 집실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어린이들의 자존감을 좀 높여줘야 돼요. 엑스틴데레아 쉬 음브러 떴지레아 에피카치 떴지 프로그램을 루이 메디아토를 루이 스콜라르 펜트로아 인클루데 트랩다 또한테 시콜릴레 9% 리디카 데루미 집시의 비율이 높은 모든 학교를 점진적으로 포함하도록 학교 중재자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장하고 개선해야 되고요. 아까도 이건 했던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일부 학교에서만 실행되는데 이제 모든 학교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파칠리타 따레아 임플리커리 퍼린틸로르 은 에두카치에 데그덴플로 오르간이자레아 그룹브릴로르 데스프로진 벤트로 퍼린치 은 꼬무니터치 롬에 시크레아레아 우노르 시토아치 은까레 퍼린치 롬이 서아이버 오카지아 서파르티치페 라 악티비터찔레 시콜라레 진리체 부모의 교육 참여를 촉진시켜야 돼. 예를 들어 집시 지역 사회에서 부모를 위한 지원 그룹을 조직하고 집시 부모가 일상적인 학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이게 뭔가 하면 집시 부모가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뭐 이런 걸 갖다가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고요. Possibilità introducere le remunerazioni basate per performance care ricompense dei professori care un brutto cesco risultati le elevilor romi 집시 학생들의 학업 결과를 향상시키는 교사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성과 기반 수당, 성과급. 그러니까 교사들한테도 이 많은 또 월급을 많이 올려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과급을 줘야지 교사들도 또 열심히 일하죠. Investiti in trasportul copilor romi care locuiesc departe de școli.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집시 어린이들의 등하교 수송에 대한 투자들도 해야 돼요. 아체스트 머스리
보르콘트리부이 라 엘리미나랴 데칼라젤로 라 리벨데 콤페텐체 데테르멘 룽.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경쟁력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쟁력, 그러니까 루마니아인과 집시인과의 경쟁력, 서로 누가 더이 분야에 더 필요한 사람인가 하는 그런 경쟁력의 격차가 지금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 격차를 갖다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음브로 떠찌레아 에두까찌에이 시아 콤페텐첼로 예스테 에센치알라 펜트로 음브로 떠찌레아 레스펙티벨로 제네라치에이 우르모토 아레 페피아짜 문치 프레쿰시 펜트로 아테누아레아 디페렌첼로 대안가자레 꾸카레 세콘프론터 제네라치아 악투알라 대 아둘찌 로미. 교육과 경쟁력 향상은 노동시장에서 다음 세대의 전망을 개선하고 현 세대의 집시 성인이 직면한 이 고용 격차를 완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육 받는 게 최고라는 게 교육. 직업 교육 받고, 소양 교육 받고, 문화 교육 받고,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그 집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가 이제 이 교육이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그 찾아봤던 아까 제가 했던 이 텍스트에서 발췌한 얘기들은 텍스트에서 줄여가지고 이제 발췌한 건 이걸로 끝났고요. 이 텍스트 외에서도 나오는 게 있는데, 이 텍스트 외에서 그또 재미난 얘기들은, 그러니까 집시들이 이렇게 못 사는 집시도 있는 반면에 어마어마한 부자 집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부자 집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자 집시들이 이 뭘로다가 돈을 벌었냐면은, 이건 이제 야사예요. 야사, 그러니까 정사, 그러니까 정확한 역사가 아니라 그냥 비공식적인 역사에서 나오는데요. 예, 1945년에 루마니아가 2차 세계대전의 지구 패전국 취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그때 초창기에 저기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독일이 이제 독일이 소련을 침공해요. 이 소련을 침공할 때이 기름을 갖다 전차의 기름을 루마니아가 대줬어요. 그리고 처음에 안토네스크라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던 집시를 갖다가 이 트란스니스트로 보내고, 그다음에 집시를 갖다가 그 아우슈비츠 보냈던 그 안토네스크라는 사람이 나찌였었어요. 레지오나리 극우파 나찌라서 이 독일 나치랑 협력했어요. 이 루마니아의 안토네스크 레지오나리라는 애들이. 그 바람에 나중에 이제 전쟁 말기에 이 루마니아가 레지오나리들을 정권을 몰아내고 다시 연합국 편에, 그러니까 반독일에 붙었긴 했지만, 독일을 반대하는 편에 붙었긴 했지만, 그래도 이 초창기에 러시아는 루마니아에서 기름을 대줬기 때문에, 전차에 독일의 전차에 기름을 대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래갖고 독일이 전아 러시아 소련이죠. 그때 소련, 소비에트 유니온인데, 소비에트 연방이 루마니아한테 엄청난 전쟁 지참금을 물어내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루마니아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집에 있는 금들 다 녹여가지고 기차 몇 량에다 실어가지고, 기차에다 가득가득 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러시아로 보내요. 러시아로 보내는데, 이때 그 집시들이 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 금들을 갖다가 이 루마니아에서 러시아로다가 보내는 전쟁 지참금으로다가, 전쟁 배상금으로 보내는 이 금을 갖다가 많이 훔쳤다 그래요. 그래서 그
금을 갖다 훔쳐서 숨겨놓은 집시들이 지금 굉장히 고위층 집시, 귀족 집시들이 돼 있어요. 귀족 집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특이한 사람들이 몇명 있는데요. 이 레제 알찌가니로르 그래갖고 이 사람은 플로린 치와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전 세계 집시의 황제다 이렇게 칭하고 다녀요. 이 사람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고요. 얼마 전에 몇년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금으로 다 해요. 자기가 금도 있고 또 자기 이름으로 자기 얼굴이 새겨진 금화까지 발행할 정도였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었고요. 그 다음에 또 네가 왕이 아니라 내가 진짜 왕이다 하고 또 나타난 사람이 있을 때또 은파라톨 찌가닐로르 이율리안 러둘레스쿠라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사람도 자기가 또 황제라 그래요. 루마니아 안에서만 전 세계 집시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이이 둘만 아니라 또몇 명이 더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엄청나게 많은 또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재밌게 이 트란실바니아 지방에 가면 이런 희한하게 생긴 건물들을 많이 봐요. 웃기게 생긴 건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이 두체 외에도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또 뭔가 하면은 이 치와버라는 사람이 만화책 보다가 자기가 이렇게 중국식, 인도식, 전 세계 여러 가지 그 건축 양식을 보고선 자기가 만화책 보면서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양식의 또 건물을 갖다가 져가지고 이게 집시 궁전이라고 불러요. 빨라톨 찌가닐로르. 이것도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져놨어요. 이건 이제, 근데 집시가 들어와 살진 않고 집시 귀족들이 지나가다가 호텔 같은 걸로도 사용해요. 자기가 살진 않고. 이 사람들은 지금 시비우에 어마어마하게, 둘다 시비우 사람들인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시들이, 하여튼 굉장히 신비한 애들이에요. 신비한 애들. 그러니까 속을, 내막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집시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모임하고 회합하고 그러는 거 보면은, 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데요. 저 들판, 넓은 들판 같은 데 시골에, 넓은 들판 같은 데서 이제 자기네들 모임을 해요. 근데, 거기 가보면은 그 들판에 다 차들이 서 있는데, 그냥 보통 차들이 아니에요. 다, 제일 그 차들 중에 안 좋은 차가 이제, BMW. 아니면 메르체데스 벤츠, 아우디. 이런 건 이제 저급. 그러니까 막다 페라리급 이상. 람보르기니 이런 차들이 막서 있어요. 집시들 모임하는데. 그러니까 집시들의 거의 대다수는 사회 저기 밑바닥에 있는데 일부 소수 집시들은 루마니아 사람들보다 루마니아 웬만한 부자들보다 훨씬 부자예요. 참. 그러니까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 쳐서 그랬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른 범죄를 저질렀거나 뭘 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니, 이 사람들이 장사하거나 사업을 했다는 소리는 없어요. 정상적으로 돈을 벌었다는 소리는 없어요. 이 부자들이. 근데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진 집시들도 많다는 거. 집시에 대해서는 또 다른 거할 얘기들이 많은데, 안 좋은 얘기들만 많아가지고, 제가 겪은 거는 대부분 안 좋은 것들이어서, 오늘의 이 얘기라는, 얘기, 오늘의 이 주제와는 부합되지 않는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루마니아의 사회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도 하여튼 집시한테 당하긴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이 앞으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집시들을 갖다가 이 사회 이 빈곤 계층에 있는 이 집시들을 어떻게 포용하느냐가 루마니아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발전하지 못하느냐 하는 갈림길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다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